쯔쯔쯔쯔. 아, 파이널 판타지 3 이어서 가야죠. 파판 3. 아, 벌써 오늘로 3화네요. 제대로 나오는 건가? 저 중간에 영상 한번 틀어지잖아요, 켜줄 때. 저때 화면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벌써 3화니까 간략하게 한번 이제 내용 요약을 하고 들어갈까요? 이 세상에 이제 어둠이 드리우고 선택받은 4명의 빛의 용사. 여기는 4명이죠. 빛의 용사가 이제 어둠을 물리쳐서 세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어둠이 드리운 건진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딱히 뭐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4명의 빛의 용사는 세상에 숨겨져 있는 크리스탈을 찾아서 그 크리스탈의 힘으로 직업을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스핑이라는 직업이었고요. 냈다. 여기서 이렇게 직업들이 생성이 됐는데, 처음엔 5개가 생기고, 아, 아닌가? 두 번째가 4개였으니까 처음에, 아, 처음에 5개, 두 번째 4개 생겼나 보네. 그렇게 이제 저번화에 두 번째 크리스탈까지 해방을 해서 직업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직업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직업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흑마법사는 이제 마법을 사용하는 직업이고요. 이게 MP가 있죠. 여기가 이제 1, 2, 3, 4, 5, 6, 7, 8로 각 레벨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지능의 영향을 받고요. 만화를 사용해서 마법을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 풍수사. 특이한 직업이고요. 마법사처럼 지능의 영향을 받는데 보다시피 이제 만화가 없습니다. 특수 능력으로 지형이라는 게 있어서 드루이드처럼 주변에 있는 자연의 힘을 사용합니다. 화산이 있으면 마그마를 끌어다 쓰고요. 바다 위에 있으면 물을 끌어다가 무기로 사용을 하고, 특이하게도 상성의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저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마법사가 이제 얼음과 불을 사용해서 이제 내성이 있고 번개만 통하는 적을 만나는데, 이 녀석은 그냥 뭐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데도 다 데미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자연력은 이제 상성을 받지 않았다는 점알수 있었고요. 레피안 이제 도둑. 단검 외에 다른 무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화 때는 굉장히 강했어요. 데미지가 단검이 한손 무기보다 낮은데도 히트 수가 많아가지고 데미지가 굉장히 셌는데, 2화에서는 단검 좋은 게안 나와서 데미지는 사실 기대 데미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1화 단검이거든요. 데미지 지금 46이고요. 하지만 이제 특수 능력으로 아이템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적 몬스터의 아이템을 훔쳐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냥했을 때 얻는 아이템이랑 별개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긴 문을 풀 수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 뒀고요. 네 번째 파티 멤버는 인구스. 아, 얘는 이제 나이트 기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만 나이트라고 돼 있네, 영어로. 탱커고요. 우리 파티 유일한 탱커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키다 라고 이제 방어와 관련된 기술을 써서 자신을 보호하고 대신 이제 탱을 서주는 역할을 하고요. 보다시피 이제 백마법을 1레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마법에 해당을 하고, 뭐 힐러면서 탱커 역할도 하는 이래저래 쓸만한 녀석일 것 같죠. 근데 아직 쓸만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딜러 하나 더 넣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동굴에 가서 아이들을 구해오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성에 가서 제가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죠. 이틀 합쳐도 한 7시간밖에 안한것 같은데 뭔가 진행이 많이 된것 같네? 여기 안 변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얘 구해오는 거 맞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구해오라고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네. 저기 있어. 제 처음에 1화에서 호빗 괴롭히던 애 아닌가? 우리가 상대해주지. 아, 저렇게 이제 불모양인 애들은 불의 내성이 있던데. 풍수산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23번이죠? 1레벨 마법을 23번 쓸수 있고, 2레벨 7번, 3레벨 5번, 4레벨 아예 없네요. 4레벨 3번 쓸수 있으니까 마법을 그냥 평타처럼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쓸까? 지형도 한번 써봐. 아, 훔치기 쓰고, 너는 지키다. 앞으로 나간 김에 계속 앞에 서 있지. 아, 체력이 사살아서 기분 나쁘네요. 이런 기술도 있군요. 데미지가 1300으로 엄청나네요. 상성을 찔렀는데 이제 300이면 셋 합치면은
한1200 들어갔나? 아 뭔가 지형이 너무 좋아. 그래도 뭐 1레벨 마법이었으니까. 살았다 호빗. 너 꽤 세잖아. 다시 봤어. 하긴 제일 셌지 이번에. 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더 이상 놀지 말아라.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인구수가 좀 더 어른 같은데? 나이도 원래 이제 병사였고. 네? 양파검사요? 아 크리스탈 조각을 받았습니다. 조각을 통해서 직업도 얻을 수 있군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제가 멈춘 겁니다. 파이널 10게임에서는 직업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위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무위키 좋아. 양파 검사겠지? 파이널 판타지 3 최강이자 최악의 직업. 이거 맞는 거야? 잠깐만요. 안구수가 바꿀래? 양파 검사 한번 해보자. 양파! 맞나보다 이미지가. 여기 이미지 그림도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모그넷 이벤트로 얻는 직업. 옛날에서는 이제 모그넷 이벤트로 얻었나봐요. 모바일판의 경우 불의 크리스탈을 얻고, 저번에 얻은 두 번째 크리스탈이 불의 크리스탈이었죠. 몬스터 도감을 25% 채웠을 경우 캐스트 플러가 자동으로 선다. 아 몬스터 도감을 25% 이상 채워서 캐스트가 섰나봐요. 그러면 아직 75% 남았네 몬스터가. 능력은 방어와 흙 100만법 8레벨까지 쓸 수 있고요. 무기는 직업 고유 무기 빼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 방어구도 마찬가지다. 능력치는 92레벨까지는 가장 약하지만 93부터 가장 강한 스탯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량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오 그렇구나. 볼까? 오 재밌는데? 스테이더스는 지금 반갑이 된 상태이긴 한데 한번 보죠. 이거 써도 되겠어. 6이래. 잠깐만 6은 좀 아니지 않나? 1레벨이 5 아니었나? 잠깐만 한번 좀 써볼까요? 아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지금 쓰기에는. 근데 학자의 모자 뭔데 이렇게 방어력이 높냐? 얼음 헬멧 제일 셌었는데 학자가 더 세네 이제. 나이트 갑옷 장비는 워낙 튼튼한 게 있어서 방어력 쪽에선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킹소드 저번에 쓰고 있었죠. 사실 킹소드가 제일 셀 것 같고 방패를 두 개 주는 것도 나을 것 같네요. 오히려 용자의 방패 있죠. 전부 다 끼울 수 있어. 오, 신기하다. 근데 스탯이 굉장히 낮은데 90 몇부터 세진다고 합니다. 이게 숙련도를 얘기하는 건지 레벨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흑마도사 같은 경우 숙련도가 26이죠 이건진 모르겠네요. 1레벨은 흑마법도 쓸 수 있는 건데 필요 없잖아. 필요 없잖아. 약하잖아. 기사로 가자 그냥. 매절하지 말자. 딱 봐도 약한데 쓰는 건 너무 오반 것 같고. 얘 원래 전사였는데 나이트로 하겠습니다. 얘는 원래 직업이 병사인 걸로 아는데 원래 스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테이더스랑 비교해 볼까요? 한 3배 세진 것 같죠? 힘이랑 체력은 다른 것도 2배 이상 세졌고요. 나중에는 사기 직업이라는데 일본 게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가면 세지고. 디지몬도 그러지 않나요? 디지몬도 진화 실패하면은 그게 나중엔 또 세지고 이러잖아요. 일부 상태 이상 회복이라는 건 일부 상태 이상 막아준다는 건가? 아니겠지? 일단은 이를 가겠습니다. 제일 쓸모없는 녀석인데. 양파기사라는 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직업을 하나 주는 이벤트였네요. 마을 한번 돌아가 볼까? 되게 좋아 보인다. 양파 기사. 그냥 중갑 입고 마법 쓴다고 생각해도 엄청 셀 것 같은데. 촌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저 왔습니다.
야, 야란다. 할아버지,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미래인 아이들을 구해줬는데, 이 마을에 어른이랑 노인만 있고 애들도 몇명 없더만. 자기 자식이랑 지금 나까지 빠지면은 아이들 저 셋밖에 없는 건데. 묘하게 불쾌한 세쌍둥이밖에 없는데. 그냥 보내네. 성으로 갑시다. 에이, 저런 거는 그냥 알아서 잡어. 사실 제가 방송을 어제 켰어야 됐는데, 방송 제대로 안 나가고 있나? 잠깐만요. 제가 어제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갔더니 약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휴식을 취하고 켰습니다. 오늘 되게 잔잔하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바로 킨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요, 평소랑은. 컨디션도 가장 좋지 않을지. 저번 시간에 악당을 해치우고 왕을 구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보상을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록색? 구해줘서 고맙다. 왕이 원탁의 기사야? 뭐야? 전사들이여, 그대들 덕분에 다시 평화를 찾아왔네. 진심으로 고맙네. 그럼 또 이걸 받게. 시간의 톱니바퀴라고 불리는 상자라네. 고대인들이 만든 것이지. 이걸 카난에 사는 시드에게 전해주게. 드워프 마을에 가라네요. 아, 이걸 가지고 시드, 아니구나. 카난이 그게 아니구나. 시드는 그 비공정 만들어준 할아버지였구나. 부유대륙을 떠날 수 있어. 여길 떠난다고 합니다. 오, 시드를 아는가? 그럼 얘가 빠르겠고, 전사들이여, 서두르게. 나그스왕에서 시간의 톱니바퀴를 받았습니다. 나 이거 제목을 바꿔야겠어, 유튜브. 지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1편은, 저번에 했던 배너로드에 20분의 1 나오고, 2화부터는 10분의 1밖에 차이 안 나긴 했는데 10분의 1도 아니 2화도 한 15분의 1? 이 재밌는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겨야지. 솔직히 배너로드보다 재밌어. 배너로드 이번에 너무 최적화를 이상하게 해서 이번에 웍3 리포지드가 최적화가 이상하게 됐다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 게임인데 막 사양이 안 좋다고. 그거에 15배가 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수치를 읽어봤는데 15배가 넘더라고요. 아마 화면이 막 망가지고 그런다는 거는 꺼지고 그런 건 아마 이제 권장 사양으로 플레이하신 분들 그럴 겁니다. 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영상 녹화 파일에 지장 가는 거 보니까. 배너로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개뜬금없이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였나? 가난 마을? 여기였죠? 아마도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 시간의 톱니바퀴 가져왔습니다. 시간의 톱니바퀴. 좋아, 잠깐만 기다려라. 엔터프라이즈 홀을 개조해서 비공정을 만들어주지. 아, 그리고 병원 그 예약 돈 환불을 안 받았네. 오, 엔터를 누르면 비공장으로 바뀔 거야. 탄 착륙은 바다 위에서만 가능하지. 실력이 좀 녹슨 건가? 아, 이제는 바다 위에서만 착륙할 수 있대요.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슬슬 말해줘도 되겠지. 나도 너희들도 이 세계 부유대륙의 사람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게 부유대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아, 그건 아닌가? 라퓨타라고 해야 되나? 10년 전 어느 날 나는 늘 하던 대로 비공정의 승객을 가득 싣고 출발했다. 그러고 보니 주인공 일행이 전부 다 고아라 그랬거든요. 새해 갑자기 어둠에 휩싸이고. 얘는 왜 이렇게 시선을 다 뺏고 있냐. 뭐냐 이 비주얼은? 쫀득이 하나 먹자. 곡물 쫀득이. 정신을 차린 후 주변을 둘러보니 비공정은 산산조각 나 있고 사방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었지.
그 많은 승객 중에 살려낼 수 있었던 거는 너희들, 갓난아기였던 너희들 넷뿐이다. 원래 세계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 어둠에 휩싸였다는 게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 부유대륙은 너무 멀쩡했어. 얘네 고향이 휩싸였다네. 너희가 직접 보고 오지 않는 한 아무도 몰라. 얘네 부모님도 다 죽은 거네요? 아니면 살아서 애만 버리고 도망쳤나? 너희는 빛의 전사이자 운명이 선색한 자들이다. 행운은 너희의 편인 게야. 가면 되나요? 나 빨리 그거 새로운 마법 배우고 싶어. 4레벨 만화가 있는데 못 쓰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자, 기가 너무 딸려서 곡물 쫀득이를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봐. 와, 어디로 떠나? 길이 있어? 대륙을 나가는 거야? 어떻게 나가?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되네 그래도. 여기는 못 가네. 나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어. 이쪽. 잠깐만.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동그란 데는? 아, 내가 갔던 데인데 모르는 건가? 여긴가 봐. 안 되는데? 뭐야? 끝으로 가면 되네. 왜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꽉 잡아. 뭘 잡아 서 있으면서. 부사에 도착하면 좋으련만. 너희가 유일한 희망이야. 부유대륙은 어떻게 떠있는 거야? 빠져나온 건가? 이렇게 넓다니.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야. 진짜 넓은 거겠죠? 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땅덩어리만 3개 있고, 이거 4개까지 이거까지 하면 점까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이게 이제 부유섬인가 보죠? 그런가 보네요. 맵 구조가 그렇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뒤로 한번 가볼까? 뒤가 막혀있을까? 가봐.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쭉. 와, 그러면은 다 없어지고 저것만 있는 건가 봐.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건가? 나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아, 되게 재밌다. 근데 파판 이게 진짜 왕도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아시죠? 내가 말하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전형적인 그 판타지물 있잖아요. 아, 저장을 한번 하고 하자. 너 많이 진행했다. 돈도 3만원이나 있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척하고 알아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 와, 무슨 배 있어. 막 여기서 앉을 수 있다 그랬나? 못 앉는데? 앉을 수 있군요. 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강이었구나. 일로 한번 가보자. 난파선. 이게 그거 아니야? 이게 시드의 난파선 아닐까? 여기 부모님 시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 살아남아 있는 거지. 옛날에 그런 영화 있지 않았나? 부서진 배에 살아남아 있어서 유령선에 갇혀서 막 생활하고. 아, 그거는 그 갇혀 생활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공포 영화였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돼서 조난자를 공격하는 제우스의 부도 번개 마법이죠.
번개마블 아이템처럼 쓸 수 있는 저 할아버지 뭐죠? 블러드소드. 여기 아이템 좀 볼까요? 아 그나저나 제가 킹소드를 갖고 있는데 데미지가 50이나 되는 거 다른 거 25죠? 30 이러죠?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왕의 무기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갖고 와버렸네? 야 잠깐만 어, 너무 센데? 이게 전사가 돌격이란 기술이 있거든요? 15에서 22.4의 그 데미지 입히는 거? 체력 흡수도 붙어있어. 아 근데 이런 완전 탱커인데 킹소드가 너무 아깝다. 데미지가 50이나 되는데 이거 그냥 쌍으로 가자? 너도 싸워 그냥. 오, 잘 싸워야지 뭐 지가 알아서. 여기 이 넓은 배에 두 명 사는군요. 할아버지? 으악 아리아님 큰일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시간도 멈춰버릴 거예요. 뭔 소리죠? 정신 차리세요. 뭔 말이에요. 무슨 일이죠? 제가 어둠에 휩싸이고 모든 것이 시간이 멈췄어. 아리아님께서 그걸 막으시라고. 아이고 아리아님. 아리아님은 무사하신가? 시간이 멈췄다면 부모님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지금 어둠에 침식당해서 이렇게 된 건가 봐요.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이템을 써보자. 엘릭서 쓰면 낫지 않을까? 굉장히 아깝긴 한데. 자, 상자 두 개 켰죠? 하나는 뭐 나왔었죠? 제우스의 분노 나왔구나. 저한테 맡기세요. 천녀의 키스? 제가 몇 개 안 갖고 있는 건데 드리겠습니다. 아, 더 싼 걸로 할 수 있었을까? 당신은 누구죠? 이곳은 어디? 그 아까 만났던 시드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시드 할아버지의 이제 아내이신 할머니가 엘릭서로 나왔거든요. 엘릭서 역시 좋네요. 마음속에 있는 그 빛. 내 이름은 도바킴. 크리스탈의 안내를 받아 이 세계로 왔어. 그럼 여러분 빛의 전사들. 아 용사가 아니라 전사였군요. 해상은 시간이 멈춰있는데? 와 진짜 어둠에 쌓여있네. 나는 왜 어둠에 어둠을 물리쳐라는 건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야 밝혀졌네요. 게임상으로 지금 화수로는 3화 그리고 플레이타임으로는 거의 이제 8시간 가까이 됐는데. 물의 신전 데려가주세요. 물의 크리스탈 조각을 봉인된 크리스탈에 바치면.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내 파티에 들어오려면 강해야 돼. 파괴 마법을 쓸 줄 알아야지. 힐을 쓰던가.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 얘가 이제 여태까지 세 번째죠 지금. 저번에 사라공주였나? 그 녀석이랑 이제 대쉬였나?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사라공주는 이제 힐과 바람 마법을 사용해서 도와줬고요. 내가 싸우고 있으면 옆에서 가끔 와서 써줍니다. 가끔. 대쉬는 이제 번개 마법과 칼로 싸워서 지원을 했죠. 저쪽으로 나가는 건가 보다. 너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물의 신전이라 그랬으니까 물마법 아닐까? 그런 게 있긴 한가? 사라는 2레벨 마법을 써서 도와줬고 대슈 저 조그만 데 한번 가보자. 요거 대슈는 3레벨 마법을 써서 도와줬는데 아마 4레벨 마법을 써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가끔 나오는 애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힐러 같죠? 힐이랑 4레벨 마법이 아닐지. 이거 크리스탈 아니야 이게? 아 저기요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야 이건 뭐예요? 아 이게 개 뜬금없이 있을 리가 없는데? 클릭을 해보자.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뭔가 나오는 건가 보다. 배가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 것 같은데. 야 20인데 93까지 어떻게 찍지? 아무 생각해도 이상한데. 92레벨에 한번 데리고 있다가 한번 써봐야겠어. 뭐 내가 여기를 먼저 온 것 같은데. 작은 거부터 가보자. 큰 데가 좀 마을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배가 표시가 됐네요. 배가 집 모양으로. 할아버지는 안 따라왔어. 할아버지 저기서 혼자 뭐 하냐 심심하게. 배에 세워주지 그냥. 작은데 먼저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산이네? 작은... 생각보다 크네요? 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밑으로 가보죠. 조그만 건 뭐야 그럼 떨어져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 올라갈 수 있긴 한 거지? 땅에 너무 산만 있는데? 어? 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나오라고요 이게 다야? 제가 메인인가봐. 저 크리스탈처럼 생겼던 게 물의 신전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작은 거죠? 큰 거네? 가운데로 가자. 이게 신전이구나? 딱 봐도 신전이네. 아 그럼 사실상 이제 마을이 없는 거네? 잠깐만 이걸까? 저기 한번 갔다가 하자. 아닌데 불인데 이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게임에 숨겨놓은 게 많거든요. 잘 찾아보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잘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저번에 성에서 한번 그랬거든요. 좀 벽을 누르면서 가야 되나? 빠바바바바바밤. 없네 아무것도. 조각에 빛이 남아있군요. 얘는 일로 와야 되는데 배가 난파돼서 못 갔나 보다. 공인대 크리스탈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 조그만 거? 우리들이 어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봉인했으며 빛이 연속이 나타날 걸 믿었다. 이건 열쇠이다. 어떻게 생겼냐니 헛소리네. 아 동굴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전투를 한 번도 안 했어. 숨겨놨을 것 같은데 뭐? 어디 보자. 숨겨놓은 거 없나? 여기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도. 아 개징그러워. 여기는 물가가 있으니까 번개가 잘 통할 것 같은데. 번개는 2레벨이라서 뭐 많이 못 쓰죠.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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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 둘 다 강해 보이는데 불로 한번 써보자. 이번 인구수 때려. 인구수 데미지가 도적의 두 배가 넘어요. 봄의 오른팔은 뭐냐? 아 직사기 아니야? 이거 데미지도 안 뜨더라고요. 뭐였는지 몰라도. 겸신 줍니다. 야 많이 준다. 돈도 많이 주고. 물의 크리스탈에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봉인의 물이에요. 물의 문야만 열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문을 외웠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인게임 하면 너무 썸네일 감이 없다. 일러스트라도 넣어주지. 썸네일로 쓰게. 너무하네. 잠깐만. 이 위에 뭐 보이지 않았어요? 건너편. 건너편 어떻게 가지? 진행하면 갈 수 있겠나, 자연스럽게? 비밀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보이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겠지? 형 이렇게 랜덤으로 나갑니다. 방금 감전 같은 거 된 거 같은데, 나 감전 같은 거 처음 당해보거든요? 야, 230이나 뜨네? 물론 풍수사가 덧뜸. 야, 뭐 도적, 뭐야? 야, 잠깐 도적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안 걸렸네? 마비 같은 거 걸린 거 같은데, 전투가 끌리면 풀리네요? 끝나면 풀리네요? 석화 같은 건 계속 걸려있던데. 야, 길이야? 아, 여긴, 여기네, 여기네. 맞네, 맞네. 생긴 거에 비해 별로 안 쎄. 아, 잡음. 어? 케얼라. 저건 3레벨 회복마법이죠. 100마법. 야, 많이 차네요. 300. 겁나 세다. 몸의 오른팔은 불마법이려나? 잠깐만, 잠깐만. 얼음 쓰자. 데미지가 안 바뀐다. 이렇게까지는 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블리자드로 갑시다. 아, 블리자드가 더 안 박혀? 와, 이제는 크게 밀리네. 이렇게까지 안 밀렸거든요? 1레벨, 2레벨 마법이 1레벨에 뭐 1.5배. 3레벨 마법이 1레벨에 막 2배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차이나면 안 되는데? 그럼 풍수사 거의 3레벨 마법급인데? 이러면 안 돼? 아이템이나 보자. 봄의 파편. 불마법 효과. 봄의 오른팔. 파편이랑 오른팔이면은 너무 차이가 큰데? 보여요? 파편? 정돈 좀 해봐. 오른팔. 아, 강력한 불법 효과. 오. 소모템이 좀 많아졌네요. 도둑은 저거 쓰면 되겠어, 그냥 계속 쭉. 상대적으로 좀 마법이 약해진 것 같은데. 내성이 안 바뀐 한가, 하나 봐, 풍수사가. 하지만 3레벨 마법 쓰면은 더 세겠지.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에 번개가 잘 통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안 나올 순 없고. 믿는다. 야, 한 번에 하나씩 주네? 어, 그치. 이거지. 아, 물론 지형이 더 세네. 뭔가 적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내성이 더 생겨서 마법이 좀 덜 먹히는 것 같은데. 지역 마법은 그런 거 안 받나봐, 영향을. 곤란하거든요, 이러면. 뭐야. 아, 완전히 보조계통이구나. 불마법이 잘 통하지도 않은 놈들께 자꾸 불을 줘. 세형돌이. 아, 미스. 끝내줘. 어, 야, 진짜 잘 준다. 풍수사 겁나 쎄. 황달이 꼈네? 우리 애들. 프로텍트 때문에. 어디로 갈까? 어, 좀 많이 나오신다? 아, 야, 이러니까 또 약해 보인다. 아, 야, 못 죽이면 어떡해! 야, 근데 진짜 강한 무기 끼고 있는 건데, 이래도 법사보다 약해. 데미지가 100이 넘는데, 도적 두 배가 넘는데, 이래도 법사보다 약해. 나이트 녀석. 쟨 돌격을 쓰지 않으면은 법사만큼 안 나오겠는데.
저기가 아이템이구나. 하지만 넌 힐도 쓸 줄 아니까 용서해 주겠네. 쓸만하죠? 저 포션 하나에 50원이기 때문에, 50원으로 50 채우기 때문에 쓸만하죠? 여기도 길이네? 아... 참... 썬더 이제 부족할 것 같은데? 앞을 번개야 상성이. 와... 겁나 약해. 아 애매하게 들어갔다. 큰일났다. 얼음기둥이, 얼음기둥이 답이야. 근데 이상하게 얼음기둥 자체가 센건가 보다. 그냥 얼음법 안 통했는데 왜 있는거냐 대체. 엿먹으라고? 아 상자라도 넣어야 될거 아니야. 하긴 상자를 발견하면은 아 잘한네 느낌이지만 상자가 없으면은 아 킹받네 이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아 유저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짰다면은 천재네요. 아 얘는 아닌가 보다. 잠깐만 잠깐만 이제 별로 없어. 블리자드는 됐고 불을 쓰자. 난 형 증오법사가 좋아. 풍수사가 세긴 한데 너무 랜덤이야. 보스전 갔는데 소용돌이 썼는데 다 못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냥 노딜인 거 아니야? 뭐 쓰는 거 못 봤지만. 아 체력 좀 채워줄걸. 오 야 겁나 아파. 야 이제 안되나봐 저기 세서. 아 야 잠깐만요 제발 살려줘.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야. 제발 살려줘. 얼음기둥. 야 얼음기둥만 써라. 얼음기둥 한정은 3레벨급인 것 같은데? 물론 랜덤이지만. 야 잠깐 포이즈나가 없는데. 아이씨 이럴수가. 실수했다. 너무 생각 없었어. 어 큰일났다. 이제 하이포션 500 채워주는건데 아까워서 못쓴다고. 미부터 갈까? 위가 길인거야? 아 위가 길이면 안돼. 나 아이템 먹으면서 갈거야. 근데 여기 쉬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날 굴려도 되는건가요? 인간적으로? 궁금한건데. 아니 회복하는 데도 없는데 이렇게 굴린다고 나를? 아 그만 좀 맞춰봐. 아, 데미지 겁나 쎄. 이렇게 못 훔쳐. 아 소용돌이 그만 써. 야 뭐 쟤 칭찬해주니까 막 이상한 거 막 쓰네? 금바늘. 금바늘은 아마 석화를 해제해주는 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애매해. 풍수사 좀 애매한 것 같아. 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회복해야 되잖아. 아 너무 아까 500원짜리야 하이포션은. 쟤 한 번 사냥하는 것보다 비싸.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이거 길인가 봐. 아 잠깐만 내려가 봐. 오오오 아이템 몽대야. 다행이다. 분리자가 들어있대. 잠깐만 분리자가? 라가 아니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야 대박 나지. 어 4레벨 마법이 없었는데 아예. 드디어 저 마라 3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얼음이 통하는 녀석이 있는 거야? 얼음으로 바꿔 써야겠다 앞으로. 분리자가를 줬으니까 얼음이 통한다는 뜻이겠지? 블리자드 남은 거는 알아서 쏘고. 아야 내 건데.
봄의 오른팔. 아 근데 저건 진짜 잘 주는 것 같아. 봄의 화평만 줘도 잘 주는 것 같은데 오른팔을 주네? 써본 적도 없지만. 이거 사실상 한 번 싸고 포션 한 번 쓰면 손해거든요? 흠없사는 마법도 쓰고 있고. 봄의 오른팔 같은 거 뺏어 줘야 돼 주기적으로. 안 그러면 안 돼. 아 그럼 손해야. 그래 진작에 써야지. 오. 아 뭐 이제 써주는 거야. 이제 썼으면 얼마나 편하게 게임했겠어. 포션 나쁘지 않죠 포션. 야, 근데 세다 기사. 아 못 죽이는 건 아니야. 딱댐이 나와야 센 거야. 아 야 잠깐만 딱댐 나와야 세다고. 역겨운데요? 상성을 못 때리면은 1레벨 마법은 전서보다 약해. 어? 아니지 아 옆이지 아직. 아 정신 안 차려? 아. 분리자가 같은 걸 주네. 근데 되게 멀리 있었다 이번에. 아이 잘 뒤져봐야 돼. 길 가면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분리자가 놓치는 건 좀 아쉽지만이. 오른팔. 아 너무 약해. 오 야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른팔 하나랑 400원이면은 이득 많이 받네요. 야, 호빗 죽겠다 이러다가. 빨리 회복해줘 금빈을. 얼음기둥. 야, 왜 개야. 그렇지. 오, 딜 좋은데. 근데 훔치는 게 너무 좋다, 지금. 오른팔 뜨는 거면. 오른팔 많이 챙겼어요, 저. 오른팔 사냥꾼입니다. 한번 써볼까? 궁금한데? 이펙트도? 8개나 있어. 아, 회복을 해주세요. 힐 좀 해줘. 아, 야. 아, 써서 다행이다. 아, 잠깐만. 그 녀석이 직사라고? 아, 다행이야. 야, 잘 훔쳐서 다행이다. 안 훔쳤으면 좀 힘들 뻔했다. 아, 물론 여분을 사놓긴 했는데, 풍수사로 바뀌었네요, 메인이. 야 너무하네. 이거 좀 위에서 놔줘야 돼. 20개나 있죠? 하이포션 쟤만 채워. 죽으면은 다시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이제 보내주실 생각 없니? 숨겨둔 길은 없니? 뭐 이렇게 깊어 맵이. 이건 뭐야 바닥에 있는 거. 아 잠깐만 야! 램피아 그거 써버렸다. 아이씨. 와 개쓸모 없어. 와 이제 부족해 슬슬. 아 이제 부족해. 이제 부족해. 오른팔 3개나 썼어. 아, 나 회복을 안 시켰다. 미쳤다. 야. 정신 안 차리냐. 아,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손해가 좀 큰데. 어, 다행이다. 어 죽을 뻔했어. 진짜 한 큐 차이였어. 어 좋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힐 주면 어떡하냐. 500원짜리를. 아 됐어 차긴 했어. 깨쳤어.
아, 레벨업. 레벨업 하면 좀 최소 차니? 안 차네? 이제 1레벨 저거밖에 안 남았으면 안 되는데. 여기 길로 한번 가봐. 뭐 숨겨놨어? 솔직히 내놔. 아, 몬스터 숨겨놨어? 저 뭐냐 또저 징그럽게 생겼다야. 야, 저걸 다 당하고도 포션 하나 준다고? 데미지는 약하네요. 한 체력 1000 정도 되나 보다. 튼튼하네. 올라가 올라가. 보스전 할 거면 회복은 시켜줘야 된다. 보스전 할거 같은 분위기인데 회복해줘야 돼. 아, 크리스탈이야? 나 진행 얼마 안 했는데 벌써 새 직업 준다고? 와, 나 아직 풍수사에 익숙해지지 않았어. 물의 크리스탈이여, 빛을 되찾아라. 아리아는 희미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조각을 물의 크리스탈에 맞대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오래 외우나 보네요. 크리스탈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 다음은 마음속에 있는 빛의 무리 크리스탈과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 빛의 크리스탈이 세계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의 시간을 되찾아줄 거예요. 끄덕.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뭐 말로만 하면 돼? 태어날 때부터 뭐 알고 있던 거야? 아씨, 회복 안 했는데. 야, 마법 횟수도 없어. 괜찮아, 아리아? 야, 빛의 전사도 죽인다는 저주의 화살을 피하다니 보통 운이 좋은 녀석들이 아니구만. 나는 크리스탈의 힘을 빼앗기 위해 온 잔대님의 부하 크라켄이다. 죽어라! 아, 잠깐만. 야, 누구 맘대로. 오, 자연스럽게. 일단 상성을 봐야겠죠? 암흑 상태 한번 써볼까? 블라인. 넌 지형 쓰고. 너 자신한테 해보게 될것 같은데? 일단 써줘. 얘는 마법을 다 썼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밖에 없네요. 몸빵을 대신 해주는 기술이 있어야 돼. 하이포션. 좋아요. 사실 주는 게좀 변변치 않다. 아, 지랄마. 도적이 빨라서 먼저 쓰긴 하나 본데. 천. 블라인. 아, 보스한테 상태 이상 안 통하나 봐. 내가 레벨이 낮나? 와, 얘 흡하는 것 봐, 체력. 어제 여기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오징어니까 번개가 세지 않을까, 그냥? 디자인상으로? 썬더라가 그럼 제일 세겠네? 4레벨 주문은 그럼 못 쓰겠다. 상성 때문에 좀 약할 것 같아. 먼저 해줘야 돼. 도박힘. 아, 근데 얘도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냥 때릴래? 아, 내 생각에 레피아 두번 맞으면 죽거든요. 레피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레피아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애들도 두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야, 몸을 좀 해줘야 돼. 얘네 지금 후열에 있는 거고 얘가 전열에 있는 거거든요. 전혀 몸을 안 대줘. 일단 먼저 블라인 누구야? 아, 나 블라인 못 푸는데? 아이템을 풀어야겠다. 소용돌이. 아, 야, 웃기지 마. 안 통하지. 직사마법이 왜 통해? 아, 야, 풍수사 좀 똥인데? 너 다음 체인지야. 어제 개사기라 그랬는데 취소. 하이포션. 800이면은 그냥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저냥? 언더라로 하죠. 이거 이상 안 들어갈 것 같네요. 4레벨 주문해서 상성을 받으면 몰라도. 너가 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이미 아이템도 훔쳤고.
안약으로 안목을 치료하고요. 인구수가 뭔 치료가 되겠죠? 그럼 때리겠습니다. 아하, 이거 하지마. 아씨, 딜로스 겁나심해, 쟤 뭐야. 아, 야, 웃기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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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그치, 그치, 그치. 어, 인구수가 맞아줘야 돼. 뭐, 인구수만 안 때리는 게 어딨어. 인구수 힐도 된다고. 어우, 야, 뭐, 아이템 많이 쓰게 하네? 아이템 많이 사놓긴 했지만, 아, 별로 없어. 썬더라! 어이씨, 뭐 이상한 거 당했는데? 어, 데미 세다. 저렇게만 해달라고. 자, 암흑당한 거죠? 아니야. 나 아이템으로 회복을 다 하네? 그래서 얘가 힐러인데? 이렇게 비싼 아이템도 아니야, 안약 같은 거는. 아, 하지마. 어, 지금 몇 번째 쓰는 거야? 세 번이나 빗나갔어. 너가 얼음 기둥만 제때 썼으면 잡았겠다, 야. 어, 근데 탱커가 갑자기 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잠깐만, 잠깐만. 공격해도 의미 없을까? 아, 너 얘가 번개 단 검이긴 한데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한번 때려볼까? 한 번만? 너 때려. 얼음 기둥. 그래, 얼음 기둥 진작에 써야지. 어, 잡았다. 아, 오늘 이번 싸움은 흑마법사가 훨씬 잘했어. 블라인 못 먹이긴 했는데 상태해상 쓰지 말아야겠어. 상태해상은 좀 레벨로 이기고 있을 때 써야 될 것 같다. 숙련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벨도 올랐고요. 치워. 우리 크리스탈이 빛나고 있군요. 고마워요.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물의 힘의 품을 물의 힘을 품은 가오를 수룡이 주지 않았나? 물의 성군이 같은 거? 물의 축복. 어둠을 물리치고 세계 평화를 살려주세요. 전 이미 틀렸어요. 솔직히 딱히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위험해. 이제 새로운 직업 풀리는 건가? 아니면 설마 세계를 구하는데 에너지 써서 직업은 안 주다? 빛의 전사들이요. 도가를 만나보거라. 잔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도가의 힘이 필요하다. 도가는 타르그 대륙에 이곳은 물의 도시 아르무라나봐. 저기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물의 신전에 쓰러지는 걸 발견하고 구해주셨어.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사이에 세계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 마을 사람들 시간이 멈춘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어, 그렇구만. 얼간이들이구만. 어, 야, 뭐야, 왜 이래, 왜. 아, 개깜짝 놀랐잖아. 직업 보기 전에 나가죠. 아. 아. 아하. 직업 설명을 해주네. 잠깐만. 마지막 풍수사. 잠깐만, 한 번만 들어보자. 좀 특이한 직업이니까. 아,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도망갈 때 이런 게 있었네요. 아, 풍수사는 숙련도가 높아서 전투력이 세죠? 어, 그랬구만. 200원 받는다고? 나 너희들 구해준 사람인데. 얘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긴 하겠다. 아, 비싸다 포션이. 일반 포션 좀 사자. 일반 포션이 좀 많이 싸네. 하나 봐. 이게 뭐야?
골도르가 세설로 묶어놨어. 잠깐만. 어둠의 세계에서 온 4명의 전사들이 4개의 크리스탈에 뿜는 빛을 파괴한다고 해. 아, 우리가 어둠의 전사인 줄 알고 한 거래. 미친놈이네. 골도르는 그물이라면 사정을 못 써. 지금 죽어 꿈을 꾼 것 같아. 남쪽 산맥에 있어, 골도르 집은. 여기서 못 나가나봐, 나 골도르 때문에. 골도르는 너무 강해서 마법이 다 튕겨나간대. 장난 아니야? 그럼 나 어떻게 싸우라고? 때려 죽이라고? 부유초를 할머니한테 가서 가져오면 늪에 빠지지 않아. 에너지가 없어. 일단 나가서 저장이나 한번 하고 옵시다. 뭐가 뭘 하더라도. 아, 왜 이래? 그걸 이렇게 귀찮은 데 사러. 진짜 묶어놨어. 와, 레벨이 전부 2씩 올랐습니다. 이제 하이포션을 써도 꿀리지 않는 재력이 됐나보네요. 야, 이거 맵 구성된 것 봐. 이게 우리가 했던 부유대륙이야? 와, 엄청 넓어. 크리스탈 4개라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전사가 4명이라 그랬지. 아, 정신 못 차린다. 안녕? 빛과 어둠을 박살낸다는 전설이 있다. 뭐야? 그렇지. 저분은 정체가 뭐지? 아, 저 할아버지는 자기가 전설을 용서한 줄 알아? 불쌍한 노인들이네. 직업이나 좀 보자. 오야, 생겼어. 진짜 생겼어. 잠깐만. 안 생긴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와, 잠깐만요. 이거는 나무 위키로 보겠습니다. 보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역시 나무 위키만 한 게 없죠. 몽크는 됐고, 몽크는 있던 거니까. 도둑, 사냥꾼, 학자, 풍수사. 어, 이번에는 위가 아니라 아래에 그냥 다 생겼네요. 용기사, 바이킹, 마검사, 환술사, 음유시인, 양파검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파검사 있지? 다섯 개 생겼네. 어, 좀 볼까? 용기사부터 봅시다. 일단은 용기사로 쓸 것 같네요, 저 녀석은. 어, 용기사. 아야, 용기사 치면 안 돼. 파이널 판타지 3 직업. 어디 보자. 용기사 파판의 3대 사기캐라고 하네요. 전사의 상위 직업으로, 아, 특수능력은 방어 그리고 점프, 주무기는 창이라고 합니다. 점프는 이제 포켓몬의 공중날기처럼 첫 턴에 날아가서 다음 턴에 때린다고 해요. 점프 중에 무적이 되며 숙련도에 따라서 1.5배에서 2.4배의 데미지를 주고, 또한 비행 중인 몬스터에게 2배의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오, 비행 중인 몬스터에게는 2배의 데미지를 준다고 한다. 근데 창을 쓴다고? 나 창이 아예 없는데? 창이 아예 없는데 나? 일단 용기사로 가자. 자, 용기사. 어이구, 세 보인다. 용기사. 뭔가 좀 굉장히 세 보이는 직업이 됐습니다. 창이 없다는 게 정말 좀 아쉽네요. 근데 기본 데미지가 36이야. 야, 빼자, 이거. 야,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 빼줘. 빼줘. 내가 잘못했다고 빼줘. 해제. 숙련도가 높아서 데미지가 그냥 세네. 단검 하나가 24인데. 일단 이거 껴두고, 어차피 새로운 거 생길 것 같긴 한데. 어, 이번에는 그 25 방어력짜리 장비를 못 입네. 그리고 사실 레피아는 쓸 거죠. 계속 훔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디 보자. 그러면은, 어우, 잠깐만, 바꿀 게 좀 별로 없는데. 바이킹부터 하나씩 볼까? 그럼 하나, 얘를 일단 인구수로 바꾸자. 그럼 궁금하니까 바이킹부터 봅시다. 인구수로 다 보죠 한번. 인구수가 보도록. 어, 바이킹 드워프 같은 느낌이네요. 아, 능력은 방어와 도발. 도발을 성공하면 적의 방어력, 어, 숙련도 0.5 반올림에서, 어, 방어력이 내려간다고 해요. 아, 도발을 하면은 적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방어력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 성공률은 숙련도와 비례한다. 그럼 거의 안 통하겠네요. 어, 주무기인 도끼와 해머.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뭐 도발하고 방어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네요. 전사네 그냥. 다음 거. 저 마검사도 한번 해봐. 흑기사인데 흑기사? 아 마검사 능력은 방어와 암흑, 주무기는 단검과 검 마검이다. 오 이게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그 검을 쓸 수 있네. 뭐 여기서 새로운 장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검보다 셀지 모르겠네. 암흑을 사용 시엔 체력 HP의 20%를 사용해서 적 전체 데미지를 준다. 아 주로 동굴에서 사용하는데 물리 공격으로 죽이지 못하면 분열하는 몹을 잡는 용도로 쓰면 좋다. 아 그래? 광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사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 거는 아 다음 거는 마법사랍니다. 그러면은 호빗한테 한번 줘보자. 일단 검이 없으니까 저걸로 해놓고 쟤는 다음은 이제 환술사.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요정 같기도 하고. 그는 능력은 방어와 소환. 소환이 있대요. 주무기는 지팡이와 완드. 근데 이 소환이라는 게 랜덤이고 얘는 이제 뭐 지능 스탯을 받는 이제 마법사 같은 풍수사 같은 건데 잠깐 뭐 그럼 얘도 마법이 없네. 만화가 없네. 잠깐만. 아니 자 아 이게 뭐야. 이건 뭐 써보는 걸로 하고 다음 거는 이제 음유시인이죠. 바꾸려고 없는데? 넌 써봐야 되니까 레피아를 바꿔서 한번 써보자. 조금만. 음유시인. 약간 방랑자 같은 느낌이네. 아 3대 사이케래요. 능력은 방어와 노래하기. 주무기는 하프. 노래하다가 사기 능력이다. 장비한 하프에 따라 다른 능력을 사용하며 주무기는 단검과 하프. 노래하다 능력이 너무나 굉장해서 짧게 설명할 수가 없다. 하프만 많으면은 이제 MP 소모 없이 공격 회복 버프가 다 되는 만능 직업이고 방어력도 노래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하프가 비싸다라고 합니다. 내 취향은 아니네요. 넌 어차피 도둑해야 돼. 방도가 없어. 넌 도둑질 해야 돼.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음유시인은 안 쓸 거고 음유시인은 학자랑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네. 이번에 환술사가 해방이 됐고 전사 직업만 3개가 해방됐는데 바이킹은 안 쓸 것 같아요. 용기사가 좋다니까 용기사나 이제 마검사 둘 중 하나를 쓰겠죠. 용기사 쓸 것 같아. 지금 검이 없긴 한데 용기사로 하자. 나이트 말고 용기사. 아, 나이트만 영어니까 좀 느낌이 쎄하네. 자, 장비 다 입혀줍시다, 이제. 불의 지팡이 하나밖에 못 껴. 쟤는 풍수사, 사실 이번에 풍수사가 너무 트롤을 했기 때문에. 풍수사는 생각하지 말자. 아이스 아머, 이슬 장갑. 로바킴 주인공은 안 바뀌었죠? 이번에 새로운 게 풀릴 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저 아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한번 가면 뭐 있을라나? 나는 이 마을의 장로 지리라고 하네. 부유초 구두를 얻으러 하수관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 빛의 전사인가? 뭐야? 아 잠깐만요. 아 저기야? 아 아까 그 구멍이 아니야? 아 여기야? 아 쇼핑해야 돼요. 아 일로 내려가서 하수구로 가는 거구나.
그런 거겠죠? 절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쭉 내려가는 거 아니겠지? 주점에서 아까 대화를 했죠? 무기 방어구 보기 전에 다 가자. 저건 사실 메인이지. 제일 재밌는 건데. 하수구를 열었죠. 하수구는 지하실에 갖고 있다고 알려주는 이벤트였네요. 뒤로 갈 수 있을까? 혹시 뭐 쪽지 있냐? 없네. 근데 내가 구해줬던 공주나 얘 엄마한테는 연락이 하나도 안 오네. 너무 내놓고 키우는 거 아니야? 포켓몬스터조차도 자식한테 연락했다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남쪽 늪지대에 골드를 갖고 있을 거야. 아, 이런 집은 안 넣어놨으면 좋겠어. 차라리 막아놨으면 좋겠어. 아, 막아놓으면 또 그것대로 신경 쓰여. 이렇게, 그래,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놨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뭐 아이템 같은 거 나오려나? 저번에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오긴 했거든요. 찾아볼까? 이 아이템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옛날에 공략책 사서 보면서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되죠. 난파선부터 약간 보자면은 난파선 쪽에는 숨겨진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암무르 마을이라고 하는군요. 와, 잠깐만. 미쳤어. 잠깐만요. 와, 이거 말도 안 돼, 게임. 진짜 숨겨놓은 게 있는데 숨겨놓는 방식이 말이 안 돼. 아, 나 근데 잠깐만 생방송 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생방송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문제 없군요. 일단 여기는 아이템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먹는 건데? 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야? 그냥 야채가 있다는 거요? 이거를 와, 맵 좀 봐. 여기를 어디냐 대체? 잠깐만요. 어느 숲이 있는 땅에 올라가면은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여기네? 어, 이렇게도 갈 수 있네요? 어, 여기 올라갈 수가 있구나. 아, 이 땅인가 보다.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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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 근데 어딘데? 숲이 있는 땅에 올라가면은 아이템 숨겨져 있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어, 여기네? 여기 아이템 숨겨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 저 뭔 것 같죠? 야, 말도 안 돼. 저 어떻게 찾아? 안 보이잖아. 와, 미쳤어. 뭐야, 야, 뭐야. 도둑 장비 두 개 나왔고 무기가 나와야 돼. 물론 장비도 좋은데 과거는 뭐 사면 나올 거 아니야. 15? 야, 야, 방어력 세졌어. 인구수 몇인데? 인구수보다 높아? 어서. 앞으로 가. 혼자 한 명만 앞에 있어서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네가 가 있어. 하수구를 갈 건데 가기 전에 일단 상점에 들리도록 하죠. 이 마을 다 돌았네요. 다행히도 금방. 사실 마을 돌다가 사람들 진이 다 빠지거든요. 다행히도 먼저 돌았으면 돈 많으니까 그냥 사면 되겠지? 여기서 파네. 아, 검정 의복도 입을 수 있어? 아, 완전 도둑 장비구나. 도둑 무기도 나오겠다? 여기 도둑의 마을인가봐. 와, 방어력 미쳤어. 못 입는 거지? 바이킹 것만 있는 거지? 와, 이거는 좀 큰데?
무기로 가야겠다. 아 무기도 바이킹 거만 있는 거 아니야? 배틀엑스. 오 65가 있네요? 와 나 50 보고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망고슈. 와 단검은 진짜 약하네. 야 너무 차이 심하잖아. 아, 거의 두부 차이잖아. 썬더스피어. 썬더스피어를 두 개 사는 게 낫겠죠? 이 녀석은 도약 공격을 하니까. 도약 공격이 필요할까 근데? 아 그냥 하나만 살까? 용사의 방패가 있는데? 망고슌 두 개 사야죠. 선택지가 없네요. 어이 너무 비싸다. 부메랑은 뭐야? 됐어 이미 샀어. 하프 팔고. 어어야어 지팡이 안 파네? 아 생각보다 아이템이 좀 내가 생각하던 그 느낌이 아닌데. 아 근데 장비가 너무 없다. 아 이거 너 바이킹 가야 되나? 아니야 됐어 저거 가. 뭐하러 그래. 그래도 이 녀석이 잘 싸워주겠지. 도적 장비가 나왔으니까. 새 직업도 해방됐고. 새 직업이 좀 세면 좋겠는데. 풍수사 때처럼. 풍수사는 처음에 진짜 셌는데 맵 넘어오고 갑자기 맥을 못 추네. 나가서 세이브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좀 해봐야 되나? 바이킹은 필요.. 어 뭐야? 맞아 나 이거 있었지? 다른 마을 가면 아이템 나올라나?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블리자가. 블리자도 쓰자.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너 소환이 마법이야? 마법이 없잖아. 애초에 마을에 마법 상점이 없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일단 훔쳐. 점프. 어 개판이다. 단검 개 이상하게 생겼어. 아 블리자드. 어 얼음 잘 통하네. 튼튼하네. 점프. 아, 이거 심각한데? 블리자가 둘째 놈한테 쓰고. 넌 때리고. 너도 때려. 아 야야야 그건 아니지. 블리자가 야 겁나 쎄. 잠깐만 야 데미지 200이라고 고작? 미쳤냐? 저기 세졌는데 나는 좀 약하다. 나는 좀 많이 약하다. 아 근데 바이킹은 난 저, 광전사 같은 느낌인데. 바이킹이 내가 듣기로는 공격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나 어떡하지? 용기사한테 창을 두 자루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차피 방어구도 없고 방어구 살 돈도 없는데 뭐. 아 근데 창이 너무 약한데. 야 바이킹 무게는 데미지가 65인데 창은 45면은 숙련도 보고 길게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마법 상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법 상점이 없을 수가 있지? 나에 대한 조롱인가?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회복 마법을 쓰는 놈이 없네. 아 일단 인구순 용기사 갈 거고. 아 어떡하지? 마법 상인 없어? 무슨 마을에 마법 상인이 없어? 아니 나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없네 마법 상인이? 어떡하지? 일단 하수구 가서 퀘스트나 깨자. 깰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너무 약해서.
아 근데 나 이거 환술을 못 쓰면은 의미가 없는데? 아 잠깐 한번 물어보자 그 여관 아저씨한테. 어떻게 쓰는 거지? 나 근데 늪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늪에 가라 그랬는데? 예측할 수가 없다고? 아, 뭔 개소리야. 아까 마법이었는데? 오오 환술사 마법이네? 근데 왜 아까 마법을 다 못 썼지? 뭐지? 회복을 안 시켜서 그런가? 회복을 안 시켜서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야 얘는 뭐 5레벨까지 쓰네? 나는 아직 나도 4레벨인데 애초에 마법이 없잖아. 4레벨까지 밖에. 미친놈 아니야? 모르겠다. 일단 데려가 써보자. 어 저렇게 쓸 수 있으면 뭐 상관없지. 그냥 환술사인데 환술사라기보다는 환술사는 환영술사 아니야? 소환사인데 소환사? 저장 안하고 그냥 가도 되겠지. 상관치겠어. 여기 맞네요. 아 좀 싸워보고 정하자. 괜히 털릴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일단은 블리자드 써. 제일 만만하니까 블리자드가. 아씨 뭐야! 야! 못 쓰면 야! 어 이게 뭐냐? 와 데미지 겁나 센데? 잠깐만 내가 비빌 타산이 아닌데 아까 걔네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세다 도적 세다 도적 무기 바뀌니까 세다. 전이랑은 급이 다르네. 전엔 솔직히 데미지 많이 안 들어갔는데 평타치는 가치를 못 느꼈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지. 그러면은 대기만성형으로 용기사를 찍고 소환사가 문제인데 소환사 소환을 못하는데 나 나무키님의 배워야겠네요. 이 마을에는 마법 상점이 없는 거야? 아휴 아 여기는 환술사 아이템이 없다네. 지금 없어서 마법을 쓰면 안 된다네. 야 장난하나 진짜?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괜히 바꿨잖아. 그러면은 풍수사를 하자. 아 근데 풍수사 좀 역겹던데. 형 정마도 살래? 정마각? 아니야 풍수사 해. 하던 거 해. 귀여워 풍수사. 변한 게 없네요. 사실상 용기 3명만 바뀌었네요. 어 이거 환술사는 환술템이 나와야지 쓸 수 있다니까. 나 어디 가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죠? 일단은 풍수사 플러스 데미지 나오니까 어차피 주는 것도 별로고 평타 위주로 때린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게 나 싸울 것 같은데? 하루 한숨만 더 자자. 아 잠깐만 잘못했어. 내가 잘못 눌렀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 힐러가 없죠? 와 힐러 없으면 어떡하지 나? 힐러를 넣어야 되는데? 풍수살 뺄까? 아... 씨... 야, 그럼 풍수살 빼고 정마도사를 넣자. 정마도사가 힐을 잘하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이상하네. 흑마법사가 솔직히 좀 아니 솔직히 풍수사보단 좋아. 아마도 4레벨 주문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가자. 아 또 자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 아 미친 게임. 아 만화가 없잖아. 하이포션이나 좀 사가죠.
돈 되는 거 다 사. 좀 판매 좀 할까? 이런 쓸데없는 거 다 팝시다. 아, 솔직히 안 쓸 거잖아. 책 같은 거. 너클도 성능 차이가 심해서 거르고 안 쓸 거고. 어, 그냥 바이킹 저 무기 자체가 센가 보네. 도끼가 히트수가 좀 적은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건 좀 데미지가 이상하지. 아 이건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체력 흡수 붙어 있는 거. 파이어 껴. 어차피 마법 쓸 거잖아 이제. 아 근데 방패가 없네. 킹스 껴 그럼. 아 나 진짜. 미스를 팔지 방어력이 낮은 것 같은 착각이겠지? 가자. 솔직히 이 적마도사가 너무 좋다. 그냥 솔직히 맛만 먹으면 데미지도 충분히 나오고 적마도사는. 아니네? 케알라까지네? 힐러로 쓰자 그냥. 이렇게 세 개만 쓰지 뭐. 파이어 블리어 썬더. 어차피 3레벨도 몇 번 못 쓰고 케알라가 너무 좋으니까. 아 앞에 갈래 그러면? 앞에 가. 이게 맞겠다. 와 이 애매하네. 잠깐만. 아 너 근데 왜 못 껴? 블러드 그 소드를? 이해가 안 되네. 너 왜 킹소드 끼면서 블루소드 못 끼냐? 됐어. 70만 돼도 세니까. 어느 정도는. 마법은 상성을 위해 아껴두자. 힐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냥하면 사냥 되겠지? 너 뭔데 턴이 스킵되는 거죠? 난 너한테 시킨 게 없는데? 자연스럽게 스킵되네. 난 개 어이없네. 어 이번엔 도적이 세니까. 어 딱 한 바퀴 한 바퀴 하나 잠동 생각하면 나쁘지 않네. 어 도적 진짜 세다. 도적이 밥값을 하기 시작했어. 어 근데 저 흑검을 못 쓰는 게 크네. 진짜 센데 저거. 아싸 성공. 잠깐만 야 타임 야 불 좀 한번 써보자. 야 크리티컬 떠도 300이야? 불이라고 더 잘 들어갈 것 같진 않은 느낌. 오히려 이게 더 잘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야 도둑놈 이거 제법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암흑기사도 단검 쓴다 그랬지? 이건 됐고. 아 그렇게 보니까 지금 용기사가 되게 약한 거네. 제일 약한 거네. 바이킹도 65 데미지인데. 거기다 검도 낄 수 있다 그랬잖아 마검사는. 그래도 뭐 저 날아서 때리는 게 좋다니까. 한번 좀 더 보죠. 공중 상대로 두 배인 게 좀 땡기네요. 데미지는 뭐 딱히 상성을 찌른 건 아니었네. 근데 왜 맨 뒤에 있는 쟤를 노리는 거야? 열받게. 아니 앞에 있는 이유가 뭐야 얘네들. 앞에 세 명 있는데 뒤에 있는 한 놈을 때린다고?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건 좋아.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오는데. 아, 어떡하지? 이 정도면은 4명을 다 도적으로 바꿔서 하는 게 제일 세겠는데? 와, 이거는 고양이 발톱이래. 뭐냐, 이거는? 장비인가? 아, 진짜 장비네. 힐은 있어야 되고. 근데 백마보다 백마도사보다 낫겠지. 장마도사. 뭐냐? 사람 살려. 오, 착하네요. 하긴 병사 출신인데. 어, 4명 나오는 거 처음 아닌가? 잠깐만, 개구리는 번개에 약하지 않나? 썬더라. 기간토드라고 합니다. 자네도 썬더를 써주시고요. 훔치자. 야, 잠깐만, 야, 썬더라! 500. 나쁘지 않은데. 아, 독을 너무 메가리를 막,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그거 맞아? 어, 야, 그거 맞아? 일단 죽었어, 일단 죽었어, 전부. 그치? 와, 씨. 어, 레벨업. 레벨업. 숙련도 안 올라가냐? 숙련도 올라갔고. 미안하게 됐어, 고맙네, 젊은이들. 우린 저, 용사가 아니었나봐. 빨리 마을로 가. 갈 수 있긴 한가? 어, 뭔가 해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쟤네들. 마법을 체인지해서 포이즌을 써야겠네요. 케알라 한번. 나 복구. 아, 복구는 진짜 빠르다. 아, 야, 뭐야? 너희들 뭐 해주는 거 없어? 왜 구해준 거야? 에? 여기 어디? 어, 야, 여기 길이야? 그럼 여긴 뭐야? 보너스야? 아, 이렇게 이동하는 보너스는 사용하고 싶은데. 와, 이분들이 나와. 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썬더란 아니야. 썬더란 너무 강해. 불에 약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 그냥 때려. 아, 얘는 봄에 오른팔 주지? 아! 아, 혼란. 야, 걔는 안 되는데? 어, 의외로 싸게 먹혔다. 마비. 야, 왜 못 훔쳐? 그렇지. 장마도사 강하다. 인정이야. 다이아종. 오, 4,500원짜리? 해머? 아, 해머라는 건 처음 보는데? 바이킹 건가? 망치가 나오는데? 야, 백어택은 아니지. 데미지 9. 아, 진짜 왜 그래? 아니야. 야, 그래도 좀 용기사가 세긴 하다. 아, 포션 훔칠 거면. 야, 잠깐만. 야, 야, 야!
자신을 안 때려서 안 풀리다 보다 혼란이. 쿠션. 아아 마비까지? 포션 받을 거면 그냥 싸우는 게 낫겠다. 예이, 숙련도 올라가고. 보물의 방이었구만. 와, 55의 번개 속성이라고? 블러드 소드만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방패도 못 뜨네. 용사의 방패도 못 뜨네. 너 왜 이렇게 허접해졌어? 정마도사 만능형 괴물 아니었어? 괴수 아니었어? 카이저 너클 몽크 것만 나오나 보네요. 와, 검이다. 너무 싫다. 와, 강해. 야, 더 강해, 내가. 하이포션, 좋아. 파워리스트? 포이즌 되고? 어, 어? 아! 괜히 샀다. 아, 씨. 독이래. 파워리스트는 뭐야? 파워리스트가 장비인지 그 사용템인지 그걸 모르겠네. 어딨어? 아, 장비군요? 사실 뭐 방어력 39. 너는 몇이야? 33. 너 아껴야지. 못 키니? 아, 못 키는구나. 야, 재수없게 40적이 뭐냐. 아, 너 조금 후달리는데, 정마도사? 장마 뒤로 뺄까? 아싸, 성공. 야, 미쳤어. 아, 망고쇼 한번 줘볼까? 망고쇼 낄 수 있나? 못 끼지 않나? 망고쇼 못 낄 것 같은데. 어? 낄 수 있네? 아, 이름 다르지. 이러면은 제가 파는 거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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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먹기 싫어. 잘 회복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 데릴라님에게 무슨 용건이냐? 부유처의 구두를 빌려달라고 부탁해보자. 하하하. 너희 같은 어린 것들이 전설의 용사라고? 뭐 하지만 좋아. 부유처의 구두다, 받아라.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구나. 보답하고 싶었거든. 옛날에 본 적이 저거 가짜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핵들 부탁이면 어쩔 수가 없지. 받아라. 장비템은 아니겠지? 확실하게? 애초에 부추가 없었으니까? 깊은 늪에도 문제 없어. 할아버지 고마워요. 우리도 마을로 돌아가세. 텔레포트는 내가 쓰마. 이걸로 상당히 강한 파티가 완성이 됐군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 지금 세팅이면은 충분히 셀 것 같은데.
포이즌화도 수합해서 쓰면 되고. 해독제를 좀 사놔야겠다. 마법 하나 쓰는 건 좀 아깝네. 근데 마법이 안 통하는 녀석이 있어서 걔를 대비해서 마법을 사용을 해야겠네. 상성을 찾기 위해서 호빗을 그 용도로 써야겠네. 해독제는 좀 사죠. 야, 돈이 어떻게 또 3만원이 모였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 정도 장비이면은 강하다 지금 이 파티. 방어력이 좀 후달리는데 이 정도면 문제없지. 누가 내 배를 묶어놔버리. 걸로 가면 되나 그냥? 너무 살기 좋은 동네가 됐는데? 끝내줘. 와 진짜 세다. 아 법사 좀 때리지마. 개오바야 진짜. 오 겁나 쎄. 정보 정말 겁나 쎄. 와 개쎄. 그렇지 바깥 폐야. 야 망고슈가 사귄가 본데? 아니 저 용기사는 뭐하는거야? 아 용기사 두배 떠도 약하겠는데 저거? 아니 씨. 뭐 사기 직업이라고 하니까 언젠가 세지겠지. 원래 대기만 성형들은 초반에 약하거든요. 믿고 있네. 와 얘 보스였던 애 아니야? 셀러맨도 아니야 셀러맨도? 아 잠깐만 잠깐만 불 쓰면 안 되는데. 아, 아닌가? 어 아닌 게 아닌가? 자 썬더. 아 파이어를 썼네? 아 됐어. 방금 너무 좋다. 갑자기 바깥 확 하네.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 오늘 킬 때만 해도 도움이 안 돼서 아이템만 썼는데. 자식 제법이구만. 맵을 한 바퀴 삥 돌면서 돈이랑 경험치 좀 챙겨야겠어. 너무 약해. 아 자지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제발 한 대만 맞지 말아줘. 그렇지. 오 야 강하다. 아주 훌륭해. 계속 사냥이나 좀 하면서 맵 구조나 파악해놔야겠어. 마법도 새로 배워야 되고. 어떻게 케알라 한번 각인가? 야 좋다. 어? 엄청나게 멋있는 저택 있네. 엄청나게 멋있는 저택이 천. 아 천 한 1500? 1400 되나보다? 1300? 아 200이 뭐냐. 아씨 장난하나 진짜. 야 아 개바 개만하네 진짜. 아야 아이 블리자드 쓰라고. 아씨 어 데미지도 겁나 세 쟤네들. 마법사 넷이었으면 쪽도 못 썼겠다. 여기는 마법의 무덤이네. 법사의 무덤이야 갑자기. 전판까지만 해도 법사가 진짜 최강이었는데 골드르가 여기 사는 애군요. 한번 만나볼까 골드르? 야 집이 삐까번쩍하네. 야야 잠깐만 남의 집에서. 오 잠깐만. 아 1200?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나보네? 300? 아 지랄. 오 진짜 쓰다.
오, 도적놈 겁나 세잖아. 아, 근데 여기는 위험한가 보다. 아직 내가 나댈 구간이 아닌가 본데? 레벨 때도 그렇고. 아, 잠겨있어? 하하. 이거 이거 괜히 도둑놈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지.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야, 잠깐, 왜 주먹으로 때려? 어, 근데 괜찮은데? 데미지가 안 세서 사냥하기 괜찮네. 경험치로도 많이 주고. 밖에 애들도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뭐 하는 놈들이야 얘네는. 야, 그만. 이 정도는 선빵으로 잡을 수 있지? 아, 그렇지. 씨. 나가야겠는데? 레벨업. 레벨업. 어, 레피아가 동시 레벨업이라고? 아, 근데 이거 맞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있으니까 만들어놓은 거겠지? 괜히 여기 문 따고 들어가라 그러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없나 보다. 아, 성공. 아, 근데 풍수사가 확실히 좋긴 하다. 괜히 풍수사가 아니네. 정마도 센데. 풍수사만큼은 안 되는구만. 어, 뭐 있다. 그렇지. 똥을 두 번 밟게 하는 건 안 돼. 뭔데 이거? 야, 뭔데 이거 뭐야? 뭔데 이 존재 이유가 뭔데? 야, 뭐야? 아, 그만 나와. 아, 대체 경호원 몇 명을 고용한 거야? 그것도 제복은 팬티밖에 없으면서. 아, 왜 또 지팡이질이야, 미친놈이. 골드워리어야, 이름이? 어, 개촌스러워. 금바늘, 아이, 그딴 거 필요 없는데. 칼질이 아파. 레피아의 숙련도가 올라갔다. 앙고스의 레벨이 올라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사 내 취향이 아닌데. 그 두 배 플러스 공중상대 두 배에서 한 네 배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지금 404, 16. 다 셀 것 같긴 하다. 확실하게 사기를 잃을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안 가지, 용기사. 이거 마법방어력이라는 게 있나? 없지 않나? 그러면은 바이킹 가고 싶은데 그냥. 아니면 돌격이, 아, 돌격을 생각하면은, 아, 그냥 전사가도 센 거 아니에요? 전사는 그냥 돌격 한 턴에 쏘잖아. 이해가 안 되네. 아, 이제 아이템 좀 줘, 앵간히 하고. 없냐? 없지, 솔직히 말해. 없지, 없지, 없지. 책이야, 책, 잠깐만, 책!
때려. 아, 그걸 왜 붙자? 아, 니가 마법 썼으면은 잘하면 크리퍼하면서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평타를 치는 거야. 빰빠밤 660. 아씨 이거 뭐야? 다 눌러보면 알겠지. 어우 아무것도 없었고. 맵을 이동하면은 풀리나 이게?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나? 아 왜 이렇게 약하지? 아니 왜 저렇게 창 약한 거야 용기병? 애초에 용이 없어. 지 투구가 용처럼 생겨서 용기병인 건 아니겠지? 에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이제 좀 먹게 해줘. 아 진짜 자 방어구라도 먹게 해줘 진짜. 아 앵간히 해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얘는 버그베어요? 골든 버그베어요? 뭐야 넌 조금 세 보이는데? 썬더를 한번 맞아볼래? 썬더라! 어우 야 썬더! 썬더라와 썬더의 차이. 왜 길이야? 아 내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들.. 이거 뭐가 꼈는데 뭐지 이거? 너희는 아닐 거 아니야. 안 훔쳐도 되겠지? 골을 보니까 잠옷인데? 아 350 뭐야 그냥 딱 1레벨만 없어도 인구수 정도는 뜨네. 인구수는 장비를 맞춰주는데. 아 이거 참 참 그 시기 하단 말이야. 막아놓은 건가 보다. 나가야겠다. 파밍 많이 했으니까. 와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별거 없다. 이득을 본 게 없는데? 아 체력이 없네. 야야야야! 그게 한 방이라고? 아니 그건 아니잖아. 아이씨. 아이 열 개나 있긴 하니까. 아 좀 너무 화나네 씨. 좋아 풀이야. 여기 말고 좀 마법을 구할 수 있는 데로 가야겠다. 환술사도 써봐야 되고. 근데 환술사는 회복을 못 써줄 거 아니야. 어 그럼 진짜 환술사 들어갈 자리가 없네. 흑마법사를 빼지 않는 한 흑마법사 빼기 싫고. 어 왜 정마법사가 더 센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창 자체가 좀 애매한데? 내 생각에 데미지 생각해보면 도끼보다는 히트수가 많을 것 같고. 오 블리자 잘 뜬다. 그렇지
상이 조금 애매하네. 아니면 용기사 자체가 데미지가 애매한 건가? 접목법사 저 데미지로 만약 분리자가를 쓴다. 그럼 개사기일 테니까. 아, 성공. 분리자가를 마나 드는 다 쓰고 힐도 뭐 보조용으로 두고 평타를 베이스로 해 싸우면은 적마가 진짜 좋네. 뭐야 여기 어디야? 오 초코보다 발견. 여긴 별거 없네. 오 시봉 절로 가야 되겠나? 아 여기는 이 마을은 끝난 거네. 그럼 여기는 저기 산이니까. 와 그럼 올라가야 되네. 아, 내려. 자연스럽게 안 내려. 좀 삥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기 다 산이라서 마을 들려서 쳤다 가야겠다. 와 붙였다. 아 야 왜 그래. 이상한 놈이네 저거. 왜 뒤에 있는 놈을 두 번 때려. 때리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아 존나 억울하네. 아 무슨 삼부일배야. 아 개빡치네. 여기도 초코보님께서 활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도도도도도도. 이번 크리스탈은 실수가 없었다. 차라리 여기다 마법 상점을 하나 둬서 평소에 있던 마법이라도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주지. 그럼 정마도사 마법이라도 채웠을 텐데. 야 이제 죽으면 경험치 확 밀리네. 아, 천씩 밀려버리네. 야 근데 천을 더 먹었는데 인구수가 아직도 전 경험치가 1300 가까이 밀렸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 호비보다 안 통하고 불라임. 여긴 막혀있고 안쪽에서 들어가야지 저 마을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저 위로 굳이 갈 필요 없겠지? 내려가자. 아니면 위로 그냥 온 김에 가야 되나? 아 참 이거 고민되네. 아, 데우지 마. 역시 위부터 간다. 가기로 한 길 끝까지 간다. 아 얘 무서운데 좀. 그래 선빵으로 죽여. 그렇지.
오, 왠지 센거 나올 것 같아. 오, 야, 개쎄 보여. 2000? 1000옷 입어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나 보다. 야, 이거 여기 사냥할 만하네. 여기네. 얘가 답이네. 600원, 700. 괜찮은데. 속도도 좀 느려. 마법사인가 봐. 생긴 것도 마법사네, 딱. 좀더 애매한 거 나올까 봐 그게 좀 불안하네. 아니야. 얘네 뭐 하는 일족인지 몰라도 여기서 살고 있어. 뼈를 묻었어, 지금. 블리자드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법이 안 통하는 거겠지? 사막 사는 놈들인데 불에 강하겠지. 러시아인들 그 얼음물에서 씻는 것처럼. 이 물가 들어갈 수 있냐? 와. 일로 갈수 있네. 일로 가서 위에 저 길까지 갈수 있네. 아, 저기까지 가는 건좀 심한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오, 야, 소리 좀 봐. 여기 진짜 잡을 만하다. 여기는 미로겠지? 미로네. 그러면은 제대로 안쪽이나 가자. 그만 돌아다니고. 와, 데미지 왜 저래? 쟤왜 저렇게 빨라? 아무리 봐도 빠르게 생긴 비주얼이 아닌데? 창은 약간 관통 무기니까 튼살이들한테 먹히겠지. 저기, 야, 왜못 가? 뭐야? 약간 좀 내부만 되는 건가? 아, 웃기. 그렇지. 튼튼한 적이 나와봐야겠네, 이건. 좋아, 올라가고 있어. 믿고 있어. 너의 그 공중 공격. 직업 좀 보자. 몇이야? 나이트가 9레벨이고. 아, 10레벨이야? 용기사가 나이트보다 더 세졌네? 좋아. 믿고 있네. 일로 못 가고. 그냥 쭉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나 보다. 여기서 나와? 오, 야, 왜 저렇게 세? 만약에 도저 혼란돼서 내 법사 맞추면은 법사 그냥 죽겠다. 저런 식이네. 도적이 법사를 잘 잡는구만. 아, 이러지 마. 백어택은 안 돼, 걔네한테. 아, 파이라 뭐야, 3레벨. 야, 잠깐만. 미쳤어. 그냥 딜 찍누해. 1000 정도면 죽나 보다. 잠깐만.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거 도적이 먼저 때리겠지? 그렇지. 잡았고. 와, 이거 진짜. 독한 새끼들. 개독해, 진짜. 무려 쾌활라다. 아, 너무 꼬아놨어, 길을. 덕분에 레벨업은 신나게 한다만. 아, 왠지 불도 잘 먹힐라나? 골두르가 마법이 강하다 그랬는데. 고민되네. 디비니티의 사령술처럼 물리 데미지 주는 것도 알 테고. 우리 법사.
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나중 가면 상태 이상 넣어야 되는데 돈 두는 가게는 그렇지. 셔틀 되는 거 아니야? 셔틀? 야, 물살이 좀 옅어야 되나 보다. 못 올라가겠지 이거는? 그렇지. 수준이 그렇지 뭐. 자고 가야겠다. 자고 킹소드보다 저 망고가 센 건가? 망고를 사야 되나? 에이, 아니겠지.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거 주겠지. 킹소드는 기념품으로 두자. 그래도 부유대륙에서 왕이 가진 검인데 대우를 해줘야지. 벌써 길바닥 마을에서 주워서 쓰는 무기보다 세면 약하면 안 되지. 자존심이 있지. 부유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얘네 시간이 멈췄으면 부유인들은 그만큼 문명 발전을 더 해야 되고 하늘에 사니까 약간 이제 좀 신성스러운 분위기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약해 근데 부유인들은. 조폭들만 있어. 좀 강하게 자랐으면 얼마나 편했겠어. 드디어 왔다. 여기가 메인이겠지? 아 여기 물의 신전이잖아! 잠깐만! 아 그래서 떠있던 거였구나! 아니지 물의 신전도 바뀌어있겠지. 아닌데 바뀌어있을 리가 없는데. 야 웃기지마. 무슨 개구리야. 미니멈도 아니고 개구리는. 개골. 크로트리거의 개구리 동료 생각난다. 개구리 용사. 와 씨발 너무하네. 잠깐만 이거 뭘. 야 이거 너무하네 저거. 상태 이상 걸린 것 좀 봐. 왜 갖고 있었지? 일단 개구리를 풀어봐야겠다. 아 이거 수동으로 해줘야 돼? 아 침묵 깨는 아이템 없나? 메아리풀인가? 안약이랑 해독제 그냥 쓰자. 뭔가 있겠지. 있죠? 없으면 안 됩니다. 에이 지랄로. 아 크리스탈도 없어. 크리스탈은 맞다 아래에 있었지 저 동굴에. 그냥 저 위로 가거나 아래에 있는 골드루 잡는 거네. 아 나 골드루가 좀 센 놈인 줄 알았는데 그럼 골드루가 그냥 진행에 맞는 애구나. 골드루를 잡아야 되네. 회복 좀 시켜주세요. 에이 회복 시켜줘. 그렇지. 아 골드루가 정답이었어? 반전의 반전. 아 당연히 여기 마법을 알려주는 마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법이 안 나왔으니까. 아 이게 땅이 재생되면서 마법을 알려주는 마을도 재생되는 거 아니야? 각박히 세상이. 여기서도 못 가냐? 와 못 가네. 그렇지 다행이다. 저 위험한 놈이었어. 뭔가 딜 잘 박혀서 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경험치 캡슐인 줄 알았는데 저세상 특급 열차였어. 와 우리 호빗이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누웠다고 경험치 빌리는 거야? 와 아, 나오지마. 이제 얘네 폼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비타민 안 먹었구나. 아
내 약도 인터넷으로 사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 코로나고 나버리고 집에서 그냥 다 시켜 쓸 텐데 개귀찮아. 아이고, 과일 깎아 먹는 것보다 비타민 하나 먹는 게 더 편하다. 밥도 잘 안 먹는데 과일을 어떻게 먹어? 코보야, 태워줘. 레벨 많이 올랐네. 내놔 아이템. 어, 얘 뭐 저런 게 나와? 불에 강해 보인다. 아, 얼음. 아, 애매한데? 야, 그래도 이번 나이는 다행이야. 단검이 세서. 이거는 마을에서 나오는 장비에 맞춰 직업을 가야 되나 봐. 게임 너무 끔찍해. 너무 싫어. 야, 무슨 300이 뜨세요. 예이, 도전까지 다 했어. 야, 진짜 마법을 잘 안 사놓고 진행했으면은 진짜 계속 못 살 뻔했네. 반짝이는 검? 반짝이는, 잠깐만, 킹소드 들어가는 거냐? 네? 공격력 뭐요? 뭔데 이게? 아, 그냥, 아, 부자들이 쓰는 장식용 검이란 뜻인가? 아, 앵간히 해. 아, 야, 잠깐만. 어? 이거 돈 많이 줄 것 같다? 아, 웃기지 마. 아이씨. 잠깐만. 쓸 수 있냐, 소드? 쓸 수 있겠지? 아이씨. 300원밖에 안 준다고, 심지어? 다 반짝이는 검일 것 같다. 야, 오, 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오, 야, 몽크 건가 본데. 자, 셀 것 같다. 단검 같은 거 아닐까? 히트수는? 뽕큰데. 잠깐만, 길이 없는데? 도와줘요, 나무 위키.
어디 보자. 그, 아, 비밀방으로 들어가서. 아, 비밀방 옆에 문이 있었어? 잠깐만. 그랬어? 아,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야, 뭐야, 얘는? 겁나 좋아 보인다. 야, 잠깐만, 타임! 얘는 훔쳐야 돼. 아, 잠깐, 골드면은 불에 잘 녹지 않을까? 파이를 한 번만 가자. 훔쳐봐. 금반. 아, 장난하냐? 석화해지잖아. 아이씨. 전투력도 별로야. 인구수장. 빨리 강해져야 돼, 인구수. 도적이 반드시 파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전문 딸라면은. 나 이런 잡몹인데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였어? 여기였나? 하나 있던 방이? 하나 있던 방에서 벽으로 가면 길이 있대요. 아, 여기 있네, 진짜? 와. 풀필. 얼굴 좀 보자. 훔치지 마. 아, 이제 보스방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나와. 에피아 때려. 다음 방에서는 3대 속성 다 때려박아 보자, 한 번에. 아이템까지 사용해서. 미로네, 씨. 아, 인간이 해. 개싫어. 한 방, 한 방. 아, 한심. 근데 얘는 약하고 경험치랑 돈 많이 준다. 숙련도가 올랐습니다. 아이템이 있다면 다, 어, 여기가 길인가 봐. 딱 봐도 여기가 길이다. 아니, 한 번에 찾으면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데. 아. 더럽게 없는 것 같아, 가끔 보면은. 그래, 이렇게 잡으라고. 아무런 소비도 없이, 완벽하게. 돈과 경험치만 매겨달라고. 다음 보스는 하랍 주점에 있는 사람 말로는 물리로 잡는 애 같은데. 사실상 물리 셋이지 않아? 데미지만 놓고 따지면. 일단 상성은 첫 턴에 확인하고, 훔치기 하나, 아이템으로 기사가 쓰고, 정화도사 썬더, 흑마도사 마법 사용해서.
4단계 마법을 때려 박아봐야겠다 첫 턴에. 와 정모법사가 많이 맞네. 이게 뭐야? 아 석상이구나. 아 저게 원래 있었던 건가 보다. 아래끼리 맞나보다. 길이 없네. 아 맵 되게 귀찮아. 아 지금 천달하는데 안 죽어요. 숙련 넙. 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저기도 옆길 없었지. 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러면. 레피아야 크리만 믿는다. 어 파이어가 잘 뜨네. 보스전은 케알라를 써야 되니까 케알을 다 소모해도 되겠다. 평타도 많이 때릴 거고. 여기는 간 건가? 아 그냥 이게 아니네. 나 방송 얼마나 했지? 오늘 되게 오랜만에 푹 자고. 푹 잤다기엔 좀 애매한 건 3시간 자지 않았나? 너무 불면증이 심했더니 시간 개념이 사라졌어. 아무튼 먹고 켰더니 에너지가 넘치네요. 2시간 20분 했군요. 많이 안 했군요. 아, 난 3시간 한 줄 알았네 한 번에. 아 이런 뭐. 그래도 오늘은 새로운 크리스탈도 해방했고 이대로 진행하면은 좀 더 많이 익숙해지겠죠. 환술책 같은 게 나올지 그게 궁금하다. 만약 환술책이 나오고 마법책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흑목사 책이? 그러면 환술책으로 해서 환술사로 갈아타야 되나나? 아... 주인공을? 주인공 아직 첫 번째인데? 레피아랑 똑같은데? 첫 번째 크리스탈 직업인데? 상관없겠지? 가자. 힘들었다. 당연히 보스겠지? 얘가 골드래요? 골도르 크리스탈은 내거다 누구에게도 줄수 없어. 야 크리스탈 또 있네 생각해보니까? 야 오늘 더블 크리스탈이야? 처음 아닌가? 1화엔 더블이었지만 뭐 이게 없었죠. 그러면은 블리자가를 꽂고 너는 썬더를 꽂고 너는 훔치고 너는 그 봄에 그거 있잖아 봄의 오른팔 훔쳐. 아! 어 쟤다 쎄다. 두 대 때린다고? 그렇게 그 데미지로? 블리자가 어? 얼음은 얼음 내성이다. 불 내성 번개냐? 잠깐만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단해성인데 올레성인데? 와씨 잠깐만 어떡하지? 이런 거 안 통할 거 아니야 1,2레벨 블리자가 가야 돼? 아 숙련도 높아서 통해야 되는데 잠깐만 한 번만 써보자 한 번만 그럼 블라인 한 번만 써보자. 아 포이즌 써 포이즌 잘 통하겠지. 아씨 와 나 이렇게 이거 너무하네 씨. 잠깐만 일단은 너는 써야 되지. 케알라를 강력으로 씁시다. 레피안 훔쳐. 안구스는
때려. 어, 괜히 딜분산 시키지 말고 네가 몸빵 해야지. 하이포션 죽는 거랑은 하이포션밖에 없는.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야, 도적 진짜 튼튼하다. 와, 이거는 야, 야, 야. 어, 이번 거 회복은 제대로인데. 아, 근데 블리자가가 좋긴 하다. 내 생각에 내성이 있는데 저정 들어가는 거면은 미쳤긴 하네. 그냥 네가 써야겠다. 네가 제일 빠른데 먼저 때릴 순 없을 거 아니야. 어, 때려. 생각보다 안 세네요? 그리고 뭔가 튼튼해 보이는데 창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기. 야, 침묵은 아니지. 야, 침묵은 아니야. 침묵 괜찮아. 아, 침묵 괜찮아. 침묵 괜찮아. 일단 블리자가 아, 마모 만화가 많어. 잠깐만. 어, 오레벨도 한번 쓸 수 있네 이제. 넌 어차피 평타 때릴 거기 때문에 너도 평타고, 너도 평타고 가자.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간다. 오야, 잠깐만. 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잠깐만요. 아, 프로세스 써도 별로 그렇게 안 차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분리자간 맞고 방어력 올라간 거겠지. 침묵을 메아리풀로 해제해주고요. 호비시를 때리고. 근데 여기까지 맞네. 법사가 두 대만 안 맞으면 돼. 아, 블라인 뭐야. 아,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진짜 그거 아니야. 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호비사 호비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케알라쓰려고 해제한 거야. 여기서부터 케알라 먼저 써야 되는데. 아야, 어, 그렇게 때리는 거면 인정. 야, 블라인 되게 잘 걸린다. 케알라 한 번 더 써야겠는데? 아, 이렇게 가자. 별거 아니었고. 보스가 좀 약하네. 적당해, 적당해. 이 정도 체력이 적당한 것 같아. 9900길에 1640포인트에 숙련도 올라가고요. 숙련도 올라가고요. 아, 공손해졌어. 자세 좀 봐. 흑, 윽, 너 따위에게 빼앗길 바에야 파괴해버리겠다. 아, 저기 저렇게 쉽게 깨져? 이룰수가, 크리스탈이 산산조각 났어. 크리스탈은 내 거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어. 푸하하. 열쇠가 돼버렸어. 열쇠가 돼버림. 열쇠를 남기고 사라져버림. 그렇구만. 그냥 탈출하자. 마법으로 귀찮다. 텔레포. 아, 나 여기 초코보 타고 왔는데 그냥 걸어가야 되네. 어, 잠깐만요. 혹시 이 저기서 내가 뭐 놓치고 온 거 있나? 아이템 같은 거 확인을 해봐야겠어. 아, 내가 처음으로 간 길이 그게 지름길이었어? 없네. 숨겨진 아이템 없네. 아, 다행이다. 있었으면 좀 역겨울 뻔. 아, 몬스터가 안 나와. 어, 나 말하자마자 회복해놨겠지? 보스전 했는데? 그치? 아, 나 케알란데 지금? 빰빠밤.
오늘 돈도 많이 생겼고 경험치도 많이 모았고 다음 무슨 무엇이 있던 문제 없을 것이야. 그냥 진행해도 되겠다. 뭐 굳이 마을로 갈 필요도 없겠구만. 전부 27. 오. 인구수야 믿는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인구수. 빨리 타. 놀랐잖아 순간적으로 식겁했잖아. 아이. 비행. 호로로로. 당연히 여기겠지? 볼 것도 없지?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잠깐 내려봐. 아니 나 내려. 뭘 못 내려. 에이 뭐 있지? 솔직히 나와. 무언가 살고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나와봐. 여긴 뭐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처럼 일정 확률로 나오는 몬스터 그런 거 있는 건가? 아 겁나 세졌어. 레벨의 힘이야. 아 블리자드 데미지 역겹고. 아 야 오랜만에 본다 야. 아, 나 얼음물 해버렸는데? 상관없겠지? 겁나 약하네? 아, 200원, 200달이었어? 이제 약하다 했어. 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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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를 한번 가봐야겠구만. 뭐가 있나? 뭐 가볼까 이걸로? 길이 없네? 왜 있는 거야 저거? 그냥 빈대야? 아 그럼 저 길을 따라서 저기로 들어가야 되네. 한번 끝에 한 번만 들렸다 가보자 그럼. 저기 투구벌레 풀처럼 된데 여기만 한번 가보죠. 아 저기가 마을인가 본데 뭐 다른 데 아니겠지? 반대쪽도 있긴 한데 에이 일단 가봐. 어디가 될건 자신 있어. 숨겨놓은 아이템 같은 거 없냐? 그냥 숲인데 여기서 보기에는 진짜 그냥 숲인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내 생각에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플랫에 몇 시간도 안 날릴 거 없어. 명작 게임인데 솔직히 나처럼 구경할 거 다 구경하면서 하는데도 10시간이면은 되게 적은 건데 믿는다.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한번 일로 가보자. 내부에 강은 없는데 맵 구조만 파악하고 가자. 뭐야 이거는? 야 뭐야? 네? 네? 배로 못 가는 거겠지? 사람으로 가면 갈 수 있겠지? 아 여긴 또 못 내려? 와 미친 게임 개 귀찮아. 저기는 뭔가 해결을 해야 갈 수 있는 건가 혹시? 뭔데? 아니 뭔데 갑자기 왜 석상이 지나고 쥐가 나와 개뜬금없이. 아 근데 세 마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아 저게 아니야? 아 그래도 한 방에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장 어디서 했지 나? 아 여기면 여기면 오케이. 여기면은 뭐 한 번 사냥한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바보도 아니고 물의신전에 가져가지 않아. 여기 한 번만 가보고 위로 가야겠다. 어 근데 아, 짜증나네. 킹 받잖아. 일로 갔다가 아무것도 없어. 일로 내려가서 맵을 대학선으로 가야겠네. 이게 더 빠르겠네. 그렇지. 와 무슨 한방에 죽냐 쥐한테. 너무 실망이다. 저 정도 스펙인 거 보면은 진짜 엄청 나중에 가는 건가 본데? 답이 없는 수준으로 쉽게 죽는데? 조합으로 어떻게 비벼지지도 않을 정도로? 저거 한 반만 들어갔으면 내가 어떻게든 비벼봤을 텐데. 여기가 길인가? 잠시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일단 배로 좀 내부를 보고 그냥 내려서 이동하죠. 어, 베이스가 너무 좋네요. 이걸로 살펴보면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마을 있다. 와 마을 있다. 아 마을이 제일 좋아 진짜. 막상 또 마을 볼라 그러면 조금 귀찮은데 그래도 마을이 있는 게 최고구만. 저렇게 내부를 구조가 비슷하네. 어 근데 맵이 뭐 이러냐? 위로네 밖은? 일단 저 마을에 안착을 해서 새로운 마을을 배울 수 있는 한번 보죠. 5레벨 마법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어디보자. 여기는 이물살은 안 됐지? 에이 아 여긴 되겠다. 아 근데 여기서 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서 하면 되겠네. 어차피 나루페 타고 이동하면 되니까. 뭐야 무슨 초코보야 개뜬금없이. 초코보가 갈 길이 얼마나 된다고 초코보가 있어? 한번 가볼까? 초코 아 뭐 갈 데도 없는데 무슨 초코보가 있어. 어 여기를 건너갈 수 있었어? 와 별거 없네? 어 잠깐 이게 다야? 어? 아 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는 뜻인가? 잠깐 그러면은 아예 열어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걸로 건너갔다 와야겠다. 어 왜 구조가 너무 이상한데? 어우 여기는 깡이고 여기 여기까지도 저걸로 이동할 수 있고 이 아래 칸 여기 두 개 연결돼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아 산이 있네. 어 이런 구조구나. 어, 저 산에 있나 보다. 마을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미친놈도 아니고. 아 그리고 길이 거의 다 이어져 있네. 너무 위로 갔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위로는 아닌가 봅니다. 어, 다행이고요. 저쪽에도 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뭐야 이거는? 아 성이랑 마을이야? 와 이런 게 있어? 와 진짜 엄청 큰 성인가 보네.
맵이 너무 알차다. 저 성을 먼저 가는 게 순서에 맞나 본데. 그래도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척하면 척하고. 아까 그 석상한테 원턴킬 당한 거 생각하면 좀 피가 거꾸로 돋긴 하는데. 잘 만들었겠지, 알아서. 온 김에 다 돌아봐야겠네요. 저기도 마을 있네요. 동굴도 여기도 있고. 아, 지금 앵간히 만들어놓지. 뭐 몇 개를 만들어놓은 거야? 얼마나 오래 시키려고 몸을 무한으로 즐기는 거야? 이런 식이군요. 확인된 거 동굴 두 개랑 마을 하나까지. 아, 마을 위에 있는 거까지 하면 두 개. 그리고 왕궁이라고 해야 되나? 성지라고 해야 되나? 만리장성이 하나 있죠? 쭉 이어진 마을로. 여기는 내리기도 애매한데? 일단은 첫 번째 사냥감은 여기. 마을 레프리트. 마법사 마을 딱들이대. 아, 이게 소환 마법이구나. 와, 씨, 욕할 뻔했네. 아, 욕했구나. 그럼 이 마법은 그거네. 소환 마법이네. 일단 다 사긴 해야겠다. 야, 저거 그럼 뭐랑 바꿨어야 되는 거야? 비어있는 칸 수가 있나, 지금? 다 있는데? 그냥 레이라 거에다 넣은 다음에 레이라 걸 스왑에 써야 되나? 아, 소환사의 마을이구나. 아, 그럼 힐을 빼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오랜만에 주인공이 아씨. 와, 야, 그러면은 잠깐만. 와, 어떡하지? 주인공 걸 써야 되나? 와, 뭐냐. 리바이던. 뭐, 잠깐만. 용왕 바하무트라고? 잠깐만. 아, 아까 그럼 아, 예전에 그 산에서 본 애가 용왕이야? 마계 환사는 뭐야? 그런 것도 있어? 노원님 회자 중 한 명은 꾸민 세계 파수꾼입니다. 남쪽 피오르도 어디가 깊은 숲에 잠들고 있을 겁니다. 아, 바하무트를 산에다 봉인해놨나 보다. 미친놈이네. 남의 산에다가. 그러면은 안 가본 데나 가야겠다. 이걸 하나랑. 다행히도 맵이 그렇게 역겹진 않네. 너는 뭔데 쳐다보고 있어. 쟤는 말 걸었겠지? 저렇게 혼자 있는데. 그러면은 저 여관 하나만 말 걸면 되네. 와, 여기는 소환노업 있나 이거 지금 구조가 참. 한번 자자. 아, 주인공 수업해야 되나? 주인공 수업하기 좀 애매한데? 탱커랑 훔치기 사용하는 애는 못 바꾸고, 용기사는. 호빗을 바꿔야 되는데, 호빗을 바꾸면 힐이 없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내 걸 바꿔야 되나? 지금 마법이 없으니까? 내 걸 바꾸면 마법을 수업에 쓰는 게 너무 역겨운데? 아, 내 흑마법사 바꿔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술사는 흥... 아, 잠깐만. 아, 이거 써야겠지? 너무 싫다, 근데. 써야겠지. 아, 너다. 변경! 야, 진짜 오랜만에 변한다. 처음 흑마법사 되고 한 번도 안 변했죠? 오, 흑마법사 37까지 올렸는데. 결국
각가됩니다. 가죽 모자일까? 슬립 포이즌 분리자라를 버리면 되겠죠? 그게 맞겠죠? 아니지. 교환하자 레이라랑. 아니면은 안구스랑 교환을 해. 레이랑 다시 교환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너무 싫어. 마법을 내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마법이 어딨는데? 여깄네. 어떤 구성인거야? 이게 이거 아 이거야? 소환마법은 소라고 써있네? 5레벨까지 다 있네요? 야 근데 만화량은 진짜 차원이 다르다. 어 근데 기본 마법이 너무 구린데 그러면은? 이스케이프가 기본인 거 아니야? 초코볼을 소환한다. 시바를 소환한다. 아 만화가 높은 이유가 있네. 이걸 써야 돼서 그러네. 시바, 라무. 라무 그거 아닌가? 조조의 기묘한 무. 이부? 디저인 아니야? 이프리트 타이탄. 야 뭔가 세 보인다. 일단 가자. 믿고 있네. 아 주인공이 귀여워졌네요. 여기서 동굴을 갈지 일단 왕도로 가야지. 그게 맞지. 와 이랬는데 뭐 강력한 마법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 그럼 회복을 그만해야 돼. 아 나 그냥 회복 빼자. 아 괜히 뺐네 이거. 회복 빼자. 아 정마도사 평타잖아. 어 잠깐만 어떡하지? 일단 여기는 그냥 못 가겠지? 저기로 가야겠지 입구로. 끔찍해라. 소화는 내 취향이 아닌데. 근데 솔직히 정마도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돼 흑마법사 나 못 포기해. 안돼 못 버려. 흑마법은 못 버려. 너가 한술이야. 너가 다해. 다행이다. 안 그거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리 가는 거야? 믿는다. 흑마법은 써야 돼. 마법은 컨텐츠야. 바닐라 마법은. 얘 누가 닫아놨어? 이거 뭐야? 누구 짓이야? 어떻게 열어 이거? 자 그럼 동굴을 갈지 마을 한 군데 더 들릴지. 동굴 두 군데니까 고민되네요. 이번에 동굴 잘못 들어가면 나 살해당할 것 같은데? 마을이 아래쪽에 있었나? 저 마을인데, 저 위에 있는 마을인데.
소환수를 배웠으니까 여기부터 가자. 이게 맞지. 만약에 뭘 여기서 지면 레벨이 밀릴 것 같은데. 흑마의 길을 걷겠다. 흑마 못 잃어. 아씨, 딱 봐도 느낌이 쎄한데? 아야 잠깐만, 쟤 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싸워? 그건 아니야. 날아다닌다. 아 이거 못 쓰네? 아 내가 흑마의 길을 많이 걸어서 쟤는 쓸 수 있는 건가 보다. 아이 씨바 소환해봐. 이 씨바. 오 킹만해 킹만해. 뭐야 블리자드? 어 잠깐만 이거 잘못했다 야. 오오 얘가 씨바야? 오 얘 센데? 어 소환 세다. 소환의 길을 좀 걷게 해야겠다 얘한테.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운해의 사당? 아닌 것 같던데. 뭐야 너. 저기요. 쌍놈의 거야. 새 안 깨워? 여기서 계속 잠들어 있다. 안 일어나. 무슨 짓을 해도 꿈의 세계 나오지 않아. 여기는 꽝. 그럼 마을 하나랑 동굴 하나 남았네요. 내가 못 본 게 있지 않나 나는. 근데 마을은 진입 방법을 모르겠다. 동굴은 확실히 아는데. 아래쪽이었단 말이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아니었어. 위였어.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네, 오늘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일로 들어가는 건가? 에이 잠깐만 이거 못 들어가는데 그럼? 막아놓은 걸 거 아니야? 근데 안 보이는데 눈은? 길을 잃었는데? 분명 저쪽일 텐데 있다면은. 저 마을을 일단 걸을까 모르니까.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저 봉우리 두 개가 문제고 걸어서 진입을 한번 해봐야 되나? 갈 수 있는 대로 가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같죠 아무래도? 인간형으로 가면은 뭐 열리는 구간이라던 그럴지도 모르니까 가보자 한번. 뭐 근데 시바 2레벨 마법 시바가 저 정도면은 타이탄 같은 마법은 진짜 세겠다. 저렇게 개수 없는 거 보니까 상성도 없으면 좋겠는데 저 있을라나? 근데 얘는 불을 한번 때려봐. 번개를 쓰던가. 라무! 하나 때려. 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잠시 보고 정해야겠는데? 800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것도 그 쥐 나오는 데보다 훨씬 난 것 같은데? 라무 각! 썬더스톰! 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강해. 아 상상별인가 보다.
인구스가 지금 이 게임의 3대 사기 직업이라는 거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사기인 건 모르겠어요. 여기 망가지죠? 나중에 진행 방법이 열리는 건가? 제가 너무 좀 이상해서 저 두 개 뒤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히트라 하이퍼는 못 쓰니까 히트라까지만 써오면 되겠다. 지옥의 불 이프리트 와 헬창 나왔어.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상성이 있는 거네. 딱 3레벨 맛보다 센 거 같죠 느낌이? 괜찮은데? 블리자가 수준인 거 같은데 괜찮다. 5레벨 맛만 얻으면은 역전할 수 있어. 나의 흑마 인생 역전할 수 있어. 지금 흑마 도사가 숙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마법 횟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역전할 수 있어. 흑마 인생. 나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쪽은 아니고 여기 마을이고 아래네. 그러면 쉬고 가는 게 딱 맞겠다. 아, 야, 무슨 저거 안 싸우려고 바로 꺾었는데, 야. 어쩌 그렇게 나와? 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어차피 잘 건데. 파이어! 자, 175. 어, 이프리트 잘 바뀌겠는데. 아. 봄의 오른팔이랑 약 200 갔네. 그러게요. 진행하면 열릴 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은 동굴 하나밖에 못 가니까 글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맞나 보네, 그럼 다음 맵으로는. 난 너무 위로 올라와서 혹시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갈 수 있는 데는 내가 도저히 못 깰 것 같은 나를 한 방에 전멸시킨 곳이랑 저 동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마을이랑 가야겠구만. 아 근데 흑마법사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마법 종류가 많아서 아 에이 물론 3개, 속성 3개밖에 안 쓰고 있지만 숙련도 올라가면 더 세질 거 아니야. 자 내려가서 내 기억이 맞다면은 난 여기쯤? 여기다 여기다. 일로 타고 가서 올려주세요. 야 올려줘. 뭐야 여기 막아놨어? 아 웃기지마. 아 야 아니야 때려. 파이어. 잠깐만 너 세다? 아, 새로운 직업 얻었습니다. 지금 풍수사가 사라지고 다섯 개 직업이 생겼어요. 이번 화에서는 자 보시면은 어디 보자. 용기사, 바이킹, 마검사 이렇게 전사계통 3개랑 환술사, 마법사랑 음유시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통해서 양파검사가 생겼는데 이거는 레벨이 이제 93을 찍으면 그때부터 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만능 최강 직업이 된다고 합니다. 음유시인은 뭔가 내 취향이 아니라서 하프어를 바꿔가며 사용하면은 만능형 이제 최고라 그러는데 음유시인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환술사는 아까 봤듯이 소환마법 쓰는 애고요. 용기사는 지금 쓰고 있는 애고 이게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중 적들 상대할 때 좋다고 해요. 바이킹은 뭐 토끼를 든 전사라고 보시면 되고 마검사는 이제 마법을 사용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서? 아 근데 이거 너무 역겨운데 그렇게 가는 거는? 3cm 드랍 해야 되잖아. 3cm 드랍 해야 되잖아. 아
다음에 불의 그거를 얻으면은 새로운 직업이 풀릴 것 같은데. 지금 힐러가 없긴 한데 회복 워낙 돈이 많아서 지금 괜찮을 거. 여기 위로 못 가? 아니 절로 못 간다고? 아, 절로 못 가면 나 어떻게 가라고? 전에는 가지 않았나? 저 마을 안에서는? 마을에서 걸어 다녀서 갔나? 초코보도 못 가던데? 저 동굴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아래에서 가야 되나? 야, 갑자기 인구수 떡상? 번개가 잘 통하는 애들인가? 아래에서 가야겠다. 아, 나는 저 옆면에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려지지가 않네. 여기서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아, 여기 말고요? 바로 말하자마자 틀렸죠? 여기. 여기 이 강은 못 내리더라고요, 킹밖에. 저기를 갈 건데, 아래를 가던가 위를 가던가 해야 되나? 근데 옆 라인은 내릴 데가 없. 있네? 있잖아. 아, 있었구나. 아, 가볼까? 입에는 적을 안 만나서 너무 좋아. 아, 왜 그래, 코앞에서. 소환수는 좀 아껴놔야겠다. 소환수 1레벨 마법이 초코보라서. 이스케이프. 이거 외에는 다른 마법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흑마법으로 쓰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럼. 개사기였을 텐데. 아쉽게도. 타이탄은 못쓸것 같네요. 주인공이 변하면 쓸수 있는데. 저 녀석은 못 씁. 한심함. 풍수사가 함정이었어. 풍수사가 만화가 없으니까. 동굴이 아다만타이트로 메워져 있어. 앞으로 갈수 없어. 지진으로 아다만타이트 벽이 무너졌다. 저 앞에 우리 선발대가 있을 텐데. 그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용기사, 너의 힘으로 열어주길 바래. 풍수사는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힘으로. 개 쓸모없고. 아휴. 어디야? 아! 아, 뭐야, 미친놈들이! 엉덩이 머리다. 잠깐만. 나 저장 안한거 같은데? 아까보단 할 만한 거 같은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저기를 갔다가 여길 갔죠, 내가. 이게 뭐였죠? 기억을 잃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몇초 만에? 여기가 아니었던 건 기억은 하는데 왜 아니었죠, 이거? 아, 맞다. 할머니 자고 있었지. 도대체 어디냐? 보고 와야겠다. 도와줘, 나무위키. 아, 나 이거. 나 사실 예전에 집에 파이널 판타 시리즈가 하나 있거든요? 플스 버전? 일본어판? 그리고 공략집을 샀거든요, 일본어판이라서? 와, 그거 만약에 내가. 하긴 나 그거 깨지도 않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뭐라 그랬지? 마을? 만약에 그거 공략집 안 샀으면 진짜 못 깼겠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만요.
아, 막 구버전이구나. 어디 보자. 어떤 걸 읽어야 되나? 공략 되게 많아. 엄청 옛날 게임이라서. 어디 보자. 제가 골도로 저택을 했고, 아, 마을이 또 있대. 골도로 저택 다음에 가는 마을이 있대요. 아, 그랬구나.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야 된다. 나 여기를 안 갔구나. 아, 어째 이상하더라고. 뭔가 없더라고, 뭔가. 괜히 소환 사람 안 지고. 생각보다, 그게 필요가 없네요, 좀. 힐러가. 그니까. 아, 원래 정상적으로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괜히 꼼수 부린다고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거든요? 괜히? 이렇게 여기만 돌다 보니까 여기를 안 갔는데, 여기가 있었구만. 나 공략 안 봤으면 거의 한 시간은 찾았겠다, 이거. 진짜로. 등장 위치 어둡다더만. 더스터. 여기는 음유시인의 마을인가 보네? 한숨에 얼마야? 와, 겁나 비싸. 320원이야. 현열 키스 좀 사죠. 개구리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안약은 필요하겠다. 안약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아, 그런가요? 저는 건담 잘 모릅니다. 건담 너무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똑똑해야 알아요. 나잘 모릅니다. 풍수사도 있네. 뭐야, 시드. 아니. 기살 마을에 어떻게 갔대? 뭐야. 아, 음유시인이라서. 자신의 어둠의 세상을 해방시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아! 빛의 용사가 뇌절해가지고 어둠의 용사가 나타나서 막았다는 내용이네요. 상점이 제일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법 상점은 없다. 초코보, 초코보, 초코보. 아, 얘네 자꾸 노래 불러, 다. 배짱이 같은 놈들. 용왕 바하무트 깨면은 좋은 거 준대. 아, 너 어떻게 깨지? 암흑검이 있대. 난 그걸 찾아돌아. 중2병 검도 있대, 그러고. 초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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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보. 풍수사 좋긴 하더라.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만화도 없고, 그냥. 오딘은 자신의 힘을 봉인했다. 오딘이란, 오딘도 있나 보네요. 오딘이 북유럽 신화였나? 혹시 뭐, 어벤져스 때, 어? 아이템 얻는 음악. 뭐야!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시 건너갈 수 있나 하고 누른 건데. 아, 이거 또 그거야? 온갖 거다 숨겨놨지, 솔직히 말해. 저번에 공략 보고 찾았었는데. 근데 어차피 내가 보니까 음유시인 무기인 것 같거든요? 전 마을은 도적이었죠. 나 솔직히 음유시인 안할것 같아. 음유시인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 아니지만 뒤져볼 순 있지. 아, 못 뒤지겠다. 가자. 아이템 비싼 거 팔면은. 오씨, 잠깐만. 이거는. 됐고, 룸팔찌 두 개랑 깃털 모자 두 개. 와, 겁나 비싸. 아야야. 아, 방어력 중요한데 잘 됐다. 방어력 너무 낮았거든요. 모자는 가죽 모자 끼고 있었는데 초반. 얘는 아래에든 모자도 없을 거예요. 와, 너는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꽤 괜찮아졌는데 순식간에? 마법 상점은 없어?
아우 저 왕도 같은데 가야 있나? 아 하프야? 어 하프 데미지가 괜찮네요. 한 손에 끼는 건가? 혼란 효과, 수면 효과. 그럼 이 마을을 좀 살펴봐야겠다. 내가 공략을 보고. 괜히 뭐 놓치면은 다시 와야 되니까. 돼지의 드럼이 있고. 돼지의 드럼이 또 있대요. 잠깐만. 돼지의 드럼이 두 개 있다고? 미친 게임 아니야? 이렇게 모서리, 있다.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저거를.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미쳤나봐, 진짜. 잠깐만, 더 볼게요. 무기랑 방어구점까지만 있고, 레프리토 마을. 레프리토 마을은 아까 간 마을이죠. 와, 숨겨진 아이템 겁나 많아, 레프리카 마을. 또, 저기 또 가야겠다. 아, 개귀찮아,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의 시초야, 완전. 맵이 넓은 데 비해서 별 게 없어. 너무 열받아. 넓기만 넓고, 별 게 없어. 아, 이렇게 막아놓지 마. 내립시다. 아, 잠깐만요. 여기 가서 나무를 살펴보라. 아씨, 한 번에 나오면 어떡해. 좀 못 찾아야지 내가. 뭐야, 이렇게 잘 나와? 이건 뭐임? 뭐야 겁나 잘 나와. 뭐지? 아, 이거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이거 완전 고문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바다 밑에 보물이 있어? 와 대박. 저 길 있다. 비밀 길이 있나보네. 와, 삼각형으로 된 마을 밑에 있대요? 엘릭서 들어있다. 엘릭서만 두 개 얻었네요. 아픈 사람 둘은 치료해줄 수 있네. 엘릭서는 함부로 쓰면 안되겠다. 또 뭐 없나? 저기 길 있네? 나 이걸 어떻게 못 봤지? 뭐야 얘는? 아, 어둠을 키워도? 뭐야. 어둠을 너무 키워도 세상은 무너져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없겠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등껍질 두 개랑 엘릭서, 피닉스의 꼬리, 엘릭서 하나. 이리고 성으로 가면 된대요. 아, 성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이벤트가 생긴대요. 그냥 성으로 가면은. 근데 가기 전에 그 삼각 거시기부터 가죠, 저는. 나는 읽어서 들었으니까. 삼각 거시기라니까 좀 느낌 이상한데? 삼각 섬이라 그랬죠? 삼각 섬을 찾아보자, 맵에서. 아, 이건가 봐. 내가 저거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저건가 보다. 저거 진짜 공략 찾은 것도 대단하다. 인정해야겠다, 저거는. 천재야. 노력의 천재. 저한테 뒤져봤다는 게. 저기 해저 밑에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해저 밑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찾아, 근데? 그런 기능이 있어? 그냥 마을로 가면 되나? 아, 얘 뭐야. 나 너 써야 되나? 너 총 15발밖에 없는데 못 쓰지? 초코보 한번 소환해봐. 싸울 수 있냐? 초코보 싸워주냐? 궁금하다.
초코보 소환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초코 형태로 쓰면 되거든요. 싸워줄지도 몰라. 못 봤고요. 야, 다른 건 진짜 괴물들 소환하는데 초코보 소환이면 되게 약할 것 같은데. 이 소환술이라는 게 이 파이널 판타지 3부터 생겼대요. 원투는 없대요. 난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원래 파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지하에 있다는데. 초코보 대쉬. 초코보도 되네. 초코보 형사로 쓰면 되겠다. 아! 아, 도망가는 거야? 초코보는? 씨발. 뭐야, 여기야. 근데, 어떻게 가지? 던전 밑으로? 아직 못 가는 건가? 장로, 그거처럼. 아직 못 가는 건가? 초코보 킥! 어, 공격했어, 이번에는. 데미지 안 들어갔어. 아, 랜덤이네. 아, 신기하네. 초코보 랜덤이야. 다른 애들은 확정이고, 초코보만 랜덤인가봐. 와, 이거 재밌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장로나무처럼 나중에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메인을 하죠. 성으로 가랍니다. 여기 어디 잠들고? 아, 왜 일로 왔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아래 가는 거는. 근데 바하무트 잡는 건 서브킬 것 같은데 바하무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하무트를 싸워본 적이 없어. 도망만 갔기 때문에 바로. 이리로 가면 된다는데 내릴 데가 없잖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그거잖아. 그물이잖아. 내리는 물이 아니잖아. 마을은 뭐 당연히 못 내릴 테고. 가보죠. 가보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아, 이거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게 아닌데, 이거는? 비공정 내림, 물린데? 어떻게 된 거지? 대포를 정면에서 맞은 모양이야. 하긴 저런 거 타고 쳐들어가면 당연히 대포 쏘지. 엔터프라이즈 오는 크게 당했어.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근데 저 성 가서 격추당하는 걸로 어떻게 알아? 이거 너무 심하네, 게임이. 바람에 전장의 냄새가 난다. 보통 일이 아니야. 조심해야겠어. 저기 조심해야겠는 건 알겠는데 뭐 좀 뇌절인 것 같거든요, 맵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저장되지? 저장만 되면 됐어. 나 뭐 샀길래 이렇게 돈이 없어요? 광고 샀지? 아, 이거 참. 마을을 갈 수 있나? 마을 가지는 마을이야? 가지는 마을이야? 와... 아, 그래? 아, 창을 쓰면은 그냥 공중에 있는 적한테 효과적이라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무슨 원리인진 모르겠는데 어떻게 창으로 공중을 때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갑니다. 나 여기 있으면 이제 이동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엔딩을 보진 않겠지? 결국 불의 크리스탈을 오늘 못 얻겠다. 느낌이... 알러스 왕자님은 성 밖으로 추방당했다는 소문이 있더군. 쪼꼬보다. 아...
아, 상점은 없네요, 여기는. 조금만 타고 가자. 딱 4개 있나 보죠? 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아, 여기는 자는 곳이 있네요. 혹시 우리 가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한동안 못 움직일 것 같네. 300원이고 저게 직업 능력치 봐주는 할아버지 있고요. 아이템 살지 모르니까 이동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굉장히 오래 안 샀는데 지팡이가 지성을 올려줬거든요. 좋은 지팡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 어, 마법이다. 아, 잠깐 마법을 보자 먼저. 맵이 너무 넓으니까. 코를 짤고 도둑놈을 준비했지. 아! 개 쓸모없어. 너희 존재 이유라고 이러지 말라고. 군신조차 두려워한 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여기는 무기점은 열려있네요. 썬더스피어 윈드. 야야 잠깐만. 어, 12만원 써야되나? 아, 잠깐만. 야, 팔 차이면 큰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팔 차이는 너무 크다. 야, 한 3이면은 내가 고민해 봤겠는데 8은 아니지. 번개를 일단 두긴 둡시다. 아, 근데 줄 필요가 있을까? 팔 차이인데? 바커스 예술, 침묵의 부적. 이게 뭐야? 베리어? 오! 사실 뭐 이런 거 팔면 되는데. 어, 야, 반짝이는 거 맞다. 반짝이는 거 미쳤지 나. 괜히 준 게 아니었네. 또 어디서 뭘 사게 될지 모르니까. 은근히 개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히트수가 때리는 것도 막 화려하고 세지지 않았을까? 방어구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이제. 아, 뭐 다 닫아놓고 난리야. 저기는 무기점이긴 한데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닌가 보다. 마법사점은 근데 아예 못 들어가네? 왕께서 시로니아 군대를 두 개로 갈라 싸우게 하고 있어. 어, 그렇다고 하네요. 입구에서 그 난리 쳤던 게 그건가 보네요. 비공정과 용기사로 하늘을 제압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 흔적이 보이지 않지. 아이템 괜히 팔아 진행 불가상. 아, 중요한 아이템은 따로 있더라고요. 목록이 못 팔게끔. 더스터 섬으로 가라고? 못 가잖아. 나 지금 배 빡살났는데 무슨 더스터 섬으로 가래. 미친놈들 아니야. 사이코패스들 있잖아. 몬스터 안 나오겠다 꼴을 보니까. 그쵸? 안 나오죠 지금. 남서쪽 왕이 폭군이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개뜬금 없이 맡긴다고? 이게 뭐야? 아, 뭔가 아이템 해주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공략을. 자, 아, 근데 이건 나중에 보고 괜히 공략보다 스포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보고 합시다. 마지막에 아, 방어구점이다. 여기는 방어구점이네. 아, 열려있는 게 있겠지 하나쯤은? 아따, 무기상점 한 군데만 어이구 하고 있어? 아, 그러면은 왕을 그거 해제, 거시기 해버려야겠네. 에이. 아, 문에 들어갈 수 있네? 개구리다.
분명 아이템 숨겨놨겠지. 뻔하지 뭐. 근데 이런 마을에 아이템 숨겨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 이거를 다 벽을 핥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살짝살짝 되면서. 어, 저 할아버지 뭔데 저기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가는 길이 있네? 와,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10살 정도의 손님을 보지 못했는가? 찾아달라는 건가 보네? 와, 저런데 숨어있으니까 소년이 안 찾아오지. 치매 걸린 할아버지 마냥 저러니까. 방어구 상점은 뭐 당연히 안 열었을 테고, 여기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가 보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아까처럼 전처럼 뒷문이 있으려나? 전에 그 맵처럼? 아, 그렇게는 없겠지. 아까는 특별한 것 같고. 너 아니냐 근데 10살짜리? 넌 10살이 아닌가 보구나. 11살인가? 아, 여기가 미심쩍은데. 아, 너무 싫다 이거. 어, 안 가진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가져서. 너무 역겨울 뻔했어. 저런 거 몇 번 나왔으면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게 예전에 찌꾸루 게임 할 때 한 번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그래서 극혐했는데 또 있을 줄 몰랐어. 아, 내려가서 한 번 더 가보자. 저기만 가면 되네, 그럼 마무리네. 그 10살짜리 소년이 혹시 왕자인가? 착한 왕자가 어? 주점이 있다네? 어디 주점은 나중에. 어, 뭐야, 나 아직 아랫마을 가야돼. 야, 이벤트 진행하지 마. 아직 아니야. 미친놈아. 나 아이템 사야 된다고. 호비샤, 호비샤 막지 마. 어차피 내가 가도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얘네들은. 뭐야, 덤벼? 아니, 뭐 저런 걸로 변하니? 황금 기사로 변했잖아. 미친놈들 아니야. 아, 그 뭐야, 왜 그 짓을 해? 내 체면술이요? 아, 너 랜덤으로 쓰는 거야? 아, 미친놈아. 그러지 마. 아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럴 거면 이스케이프 써, 그냥. 어차피 도망은 못 갈 거 아니야? 이거 자동 이벤트인데. 초코바 킥! 아, 뭐야? 아, 소환 너무 역겨운데? 데미지는 센데 풍수사야 그냥. 약간 풍수사인데 이거? 아, 씨. 풍수사하고 상위호환 같은데 약간 느낌이 오히려? 사과할게. 저는 알로스 사로니아 왕 고든의 아들입니다. 도주 감사합니다. 여자애 같은데? 이 그래픽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 부왕께서 갑자기 부축에서 내전을 일으켰고요. 나는 추방당함. 아, 들어주세요. 아빠를 설득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네요. 너무 약해 보이지만. 하긴 황금 3명이면 인정이야. 네, 나도 이 캐릭터 하나였으면 황금 3명한테 눈 깔았을 거야. 너 왜 자연스럽게 장사하고 있냐, 야! 뭐야! 숨 뜨는 거 없나? 아직 가볼 마을이 많아. 따라오지 마, 왕자. 마지막 마을인가 보다. 내가 볼. 아, 제발, 이 구석에 장사 좀 해줘. 아, 미친. 누가 춤추래.
아 이거 숲 있는 거 보니까 뭐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다 안 눌러보고 공략 보고 한 번에 찾아야지. 한숨 자자 왕자도 한숨 자. 아 나 비타민 D를 안 먹었네. 유산균이랑 비타민 C도 안 먹었네. 아 씨 먹은 게 뭐야. 메가크롤이랑 프로바이오틱스랑 아 도서관엔 책이 구비되어 있지. 너를 마지막이다. 좋아. 나무의 기원? 나무의 기가 아니지 이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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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망함! 내 만원! 아, 팔면 5,000원이지. 그래, 5,000원. 아, 씨. 극혐이야. 6살짜리 남자에 데려왔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아, 하나만 살 걸. 마을에서 가장 강한 아이템을 사고 넘어가야 되는 플레이어의 심리를 이용한 플레이어를 조롱한 저 상술에 당해버렸네. 아, 해놔. 아, 너무 극혐이고. 도적은 튼튼하니까 이제 사실 얘만 맞추시면 됐거든요. 잘 됐어. 드래곤벨 입을 수 있지? 하긴 용기 산데 드래곤벨 못 입으면 어떡하냐. 아 이제 방어력 높아요. 다음 공략온 뚱코보는 아이템을 막히고 찾을 수 있다는데 이게 뭔 상관이 있는 거지? 아 찾으면은 그 다크소울의 까마귀 둥지처럼 강화된다거나 그런 건가? 아휴 됐다. 뚱코보는 온 이렇게 비밀문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치사하네. 몇 개야? 11개? 기사자체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10몇 개 사놨는데. 아 잠깐만.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요. 아 잠깐만. 또 뭔가 있을 것이야. 잠깐만요. 남동 마을로 가서 탑으로 올라가라네. 아 뭐 다른 마을에 뭐 숨겨져 있는지 그런 건 안 나와? 잠깐만요. 그냥 왕자 구하고 공략에서는 그 배가 박살나면은 왕자를 구하고 무슨 탑으로 들어가면 몬스터가 있다. 남동 쪽으로 가서 갑자기 개뜬금없이 급발진해버리는데? 잠깐만 남동 쪽으로 가라고? 내가 동서남북에 약한 거 알고 지금. 왼쪽이 서쪽이었나? 아 난 이상하게 게임을 진짜 많이 하고 동서남북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동서남북은 볼 때마다 헷갈려. 난 참 이해가 안 돼 내 자신이. 동서남북을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돼. 무슨 약간 이제 병 있는 사람처럼 동서남북을 구분 못해. 아 여기 만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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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는데 난 여기 그런 거 못 봤는데? 위로 올라가래요. 아 여기 있네 진짜? 아 이건 열리는 게 아니네요? 대사가 없네? 아직 이걸 돌파해볼까 그럼? 몬스터가 득실거리는 탑이 무슨 왕도 쪽에 있어. 미쳤나봐. 존나 억지야. 성공. 아이야!
초코바 킥! 아 초코바 킥 진짜 통하는 걸 본 적 없는데 한 번은 들어가자. 아 미친놈 진짜 평타나 때려 그냥.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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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올라왔으니까 혹시 놓친 거 있지 않나. 아 없나 없나 보네요. 왼쪽 오른쪽 있는데 아이템을 보면 아이템을 먹으러 가야지. 어, 오른쪽 보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내 왼손잡이니까. 아니 바로 앞에 있네. 썬더스피어 썬더 아 썬더스피어는 뭐 상관없죠. 드래곤 헬멧 두 개 피닉스의 깃털 드래곤 메일. 아 장난하냐 이럴 거면 왜 준 거야. 참나 이해가 안 되네. 드래곤 헬멧만 두 개잖아. 메일도 두 개요. 안 되잖아 얘는. 내가 생각에 한술사는 안 쓸 것 같다. 정마도사가 더 좋은 것 같아. 다 쓰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이건 매일 못 입겠지 그래도? 어 뭐야 여기도 여기도 보물상자야? 여기도 드래곤 메일이야? 드래곤 헬멧이야? 앵간히 해. 무슨 스피어 몇 개를 주는 거야. 스피어만 4개 먹었어. 드래곤 메일 도전까지 달성. 뭐지? 이게 단가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어 진짜 세다 데미지. 왜 이러냐? 초코바 대쉬! 아 나 도망가는 거지. 아 웃기지마. 아 야 아 개역겨워. 상자를 까고 왼쪽 가서 상자를 까고 아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성으로 가라는데 나한테? 잠깐만 아 뭐야? 아니 뭐 마을에 뭐 숨겨진 거 없어? 아니면 나중에 보는 건가? 백어택이래. 너무 약했고. 근데 왕자님 아무것도 안 하네요. 돕게 자란 놈이라 그런지 싸울 줄 모르나 보네. 미개한 녀석. 호빗이 죽겠다 야. 왕자님 힐 한번 해줘. 날아다니는 거한테 두 배라 그러지 않았어?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아 대치면 도망가는 거지. 아씨. 아. 아야. 아 나 회복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데. 아 내려가면 안 되나 그냥? 에이 몰라 안 죽겠지. 이런 거에 죽을 호빗이가 아니야. 강하게 자랐다고. 어 쫄깃해 쫄깃해 쫄깃해. 오 쫄깃해 쫄깃해. 가자 호빗아. 여기 여기 여관 없니? 여관도 없니? 쓰레기 같은 게임이? 따라오지 마요 왕자님. 왕자 다른 왕자 다른 곳으로 끌고 가면은 나 현상금 붙을라나? 여기 여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죠?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 맞다 맨 위였지? 맨 위는 여관 역할을 못하지 않나? 그럼 뭐지? 여기 위인가? 500원 내고 차마 500원 내고 회복할 수 없었다. 내가 가진 돈 전부 하이포션으로 바꾼다. 그 썬더스피어 두 개 빼고 다 팔겠습니다. 드래곤의 탑이 드래곤의 장비가 나 드래곤의 탑인 건가? 존나 어이없네. 세 개 팔고 블러소드는 아직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는 필요가 없네요. 다이아 정도 하나는 팔고
해모는 숲시다. 얼음 헬멧 안 쓸 것 같죠? 더 좋은 거 나오겠죠? 미스릴 팔찌도 안 쓸 것 같죠? 더 좋은 게 나왔죠 이미? 자, 메아리 풀을 10개랑 안약은 많이 쓸 것 같아. 안약 솔직히 한 번에 막 4개씩 쓸 것 같고, 해독도 마찬가지. 하이 포션을 좀 삽시다. 아, 50개 사.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돈으로 회복, 돈으로 해결하겠어. 죽기 전에 죽인다. 딜로 찍어 누른다. 딜 찍노 한다. 병사들한테 진정한 돈의 힘을 보여주겠어. 이기라오. 아, 왜 싸우는지 이유는 들어봐야 되나? 야, 왜 싸우니? 아, 그래? 카레 맛이랑 매운 맛이랑 싸우고 있네. 아니, 알루스 왕자님, 물을 들여보내주세요. 저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얼마나 했나, 이거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뇌절해버리면은, 뺄 때 빼지 않으면은 내가 정신을 잃기 때문에, 정신을 잃기 전에. 아, 정신 잃었다. 이미 잃었다 나는. 아무리 추방당한, 아니 왕자님은 추방당했으니까 못 보내줍니다. 왕께서 통행을 허락했다고? 이쪽으로 지나가시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기다려, 기다려. 도로 나가, 도로 나가. 아야, 이미 4절이야. 플레이 타임이. 오늘 여기 편히 쉬다가 내일 왕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주무시나요, 알루스? 왕자네, 왕자. 아, 이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안 나. 그냥 왕자라고 해주지. 알루스 왕자. 호빗이랑 친하게 지내네. 지 아빠 얘기를 지금 외지인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미친놈이네.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알루스. 이러니까 쫓아내지. 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내일 직접 만나뵈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나쁜 예감이 든다. 나도 정상적일 때 뺄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왕인가 봐. 다 똑같이 생겼어. 알루스 죽어라. 아, 저렇게. 기가메스, 거기 못 들어가는 게냐. 왕자를 잡아라. 뭐야, 뭐야. 아, 부왕이 조종했나 보네. 그래서 왕자 탓으로. 아닌가, 뭐지? 이때로는 안 될 거야. 모두 저승으로 보내주마. 죽어라. 무슨 깡으로 혼자 덤비는 거야? 괴물인 건가 사실? 어이, 뭐야. 개 뜬금없어. 뭐야. 아, 딱 봐도 썬더라 각인데? 이렇게 하자. 나는 분리자가 쓰고 너는 불. 공중이니까 레피아가 양보해라. 어, 너가 불을 쓰고. 어, 하이퍼 쓸 수 있네? 잠깐만, 하이퍼 써보고 싶은데? 아, 일단 히트났어. 일단은 불 쓰고. 그럼 너가 번개를 써야, 제우스를 써야겠네? 제우스 좀 약한데. 너는 공중이니까 점프 공격 한번 때려줘. 개뜬금없이 새가 되네. 600. 오, 괜찮은데? 번개, 번개인가 본데? 어, 데미지는 세네요. 괜히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군요. 믿는 구석이 있네요. 아, 치유의 빛 같은 소리 하지 마. 불 쓰라고! 야, 저 덩치로 빨개 벗고 치유의 빛을 쓴다고? 아, 근데 필요하긴 했어. 어, 야, 1500.
분리자가 날아다니면 날개 얼면 잘 통하지 않을까? 야 겁나 아프다. 이 내성이라는 게 없는 놈인가 본데? 그냥 분리자가 쓰자. 어, 겁나 쓰네? 타이탄? 아, 땅은 피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아, 때려 때려 때려. 몰라 몰라 몰라. 질직노 질직노. 와 야 미쳤다. 3000. 아 사실상 1500.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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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이렇게 세? 뭐야? 야 잠깐만 6000 들어갔는데. 야 6000 데미지 꽂았는데 내. 어 타이탄. 어 다 빨개 벗고 팬티만 입고 있어. 너무 싫죠? 아 야 체력이 많이 넘나 본데? 아 나 케알라가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떡하지? 나 케알라 없는데? 어떡하지? 일단 호빗으로 광역키를 각을 보고 레피아로 일단 살리자. 와 잠깐 왜 저렇게 쎄? 아 이걸 하면 안되지. 호빗을 호빗한테 해줘야지 혹시 모르니까. 호빗이 호빗은 솔직히 기도인데 이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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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히트라 이걸로 광역해보고 나왔었죠? 이거 랜덤인 것 같은데. 레피아가 호빗을 해주고 인구스가 레피아를 해줘야죠. 어 레피아는 살려야 되니까 일단 하이프션. 어 일단 됐고 하이프션 됐고 하이프션 됐고.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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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야 운 겁나 좋아. 이거 랜덤인 것 같은데. 운명을 지배하는 자. 그럼 죽었다. 이번 턴 완전하게 딜턴이다. 분리자가 나이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성을 생각해서 쏘는 것 같은데 딴기술은 안 통하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딴기술은 안 통하나 보다. 그리고 냉기가 좀 잘 통하는데 아무래도 저거 쓰고 싶진 않고 사람의 거 쓰겠습니다. 아 너가 아이템이야. 둘이 잘 통하는지 그걸 봐야겠어. 제우스가 600이 바뀌긴 했는데 거기까진 모르겠고 몸의 오른팔이 좀 상위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날라가. 인구수 데미지를 보니까 킹만해. 야 세다. 그냥 좀 허접한 놈인가 봐. 방어력 면에서 땅에는 조금 강하고. 길찍노. 아 용기병 좋은데. 만길 2200포인트 숙련도가 올랐습니다. 설마 이걸로 나라 구한건가요? 너무 한순간에? 갑자기 가서 자는 것도 웃긴데 왕이 나와서 자결한 것도 어이없고 왕을 지배한 것 같은 녀석이 바로 앞에서 죽여주마 하고 덤빈 것도 이상하고 그 덤빈 녀석이 닭으로 변한 것도 이상해. 너무 충격적이네요. 난 조종당하고 있던 모양이야. 자유를 되찾았구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 자결을 왜 한 거야? 아 계속 부들대고 있었으면 그 사이에 이겨줬을 텐데. 와 제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빠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왕이네 이제. 기가메스를 해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루스전아. 야 이거 아이템 잘 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은데. 지금까지 구해준 왕들도 아이템을 쓰레기같이 주긴 했는데. 잠깐 맞다 나. 내가 구해준 내가 공주 구해주고 받은 아이템이 카누 아니었나 그가. 저비식 카누? 야 통나무배? 이거 기대해봐도 될까? 이거 뭐야. 어 역시 이거 위에 상처난거 이거 웬일로 양심있다. 아무런 표지도 없었는데 여태까지. 어 뭐야 뭔데 이거. 오오오오오 왕 보물고는 내가 다 털어가겠습니다.
12개.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얼음봉. 녹슨 갑옷. 뭐? 메두사의 화살. 불의 사전. 망고슈. 어, 망고슈 좋아요. 드래곤 해머. 얼음 사전. 골렘의 지팡이. 오! 학자의 모자. 오! 빛의 사전. 셀르네브. 부메랑. 잠깐만, 잠깐만. 부메랑은 일단은 도적 거잖아. 그치? 망고슈 하에. 망고슈가 난 것 같아. 그리고 지팡이가 나왔는데 무조건 내가 킬거죠? 어 잠깐만, 5밖에 차이 안난다고? 분리자라 효과라고? 일단은 아 왜 니가 넌 이게 돼? 나는 안되는데? 여기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반칙이야. 아 골렘은 소환수인가 보다. 그래서 되나보네. 브레이크 효과. 뭐 좋은거 없니? 없고. 장비 쪽에서는 뭐 안나. 녹슨 갑옷 같은 거 있었는데? 가보시면 못 쓰겠구나. 가죽. 보물거 턴거 치고는 별거 없구만. 맞는 게, 녹슨 갑옷은 방어력 1이야. 저게 나왔다는 게 조금 화나네요. 내려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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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어 여기 또 있다. 아이고 공사를 잘 안 해놨구만. 바이킹 메일. 바이킹 건가 보죠? 드래곤 헬멧. 드래곤 헬멧 그만 나와. 대지의 종. 종 아이템인가 보네요. 대지의 옷. 저건 뭐 백마법사 건가? 바이킹 헬멧. 어 좋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는 인구수가 진짜 열심히 했네요. 블리자가의 두 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레벨 마법인데 블리자가는. 번개가 내가 번개를 썼죠? 600이 들어갔죠? 모르겠다. 번개가 상성이었을 것 같은데 왠지 세기도 하고. 썬더가를 했으면 더 들어갔을라나? 블리자가 이제 한 티어가 높은 마법이다 보니까. 아이고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야 성 입구가 침대야? 성 처음 들어가면 입구가 침대야? 심지어 거기서 왕자가 자고 있던 거야? 이 바깥자리에서? 나 우리 나랑 이, 여기 호빗이 있었으면 다른 애들은 어디서 잔 거야? 아 아니 여기가 더 깊은데 이거를 걸어내려와가지고 왕이 칼질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어 미친 게임 아니야? 어 잠깐만요. 보상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방종하겠습니다. 저번 이와 마지막에도 왕의 보상을 받기 전에 종료를 했는데 이번엔 기대되는 게 많네요. 브레크리스탈도 금방 얻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마법이 마법 상점이 두 개나 있었죠. 방어구 상점도 있었고 그리고 왕의 보상.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남겨두고 나중에 떠먹어야지 다음에 켰을 때 기대감을 키게 되거든요. 배너로드도 해야 되는데 내일 배너로드를 할지 파이널 판타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너로드가 지금 너무 엉망인 상태라서 얼리억서스가 패치가 좀 됐으면 확인을 해보고 정하겠습니다. 파판을 하면은 배너로드가 패치가 안 된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뾰뾰!